숙보. 송년회 술 몇 잔이 적당할까? 소주는 5잔, 맥주는 500cc 두 잔까지만. 더 마시면 건강상 위험해요. 안녕하세요. 2023년 12월 22일 금요일 배성재의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볼빨간 사춘기 심술 드렸습니다. 10시를 알리는 헤드라인 송년회 술 몇 잔이 적당할까? 소주는 5잔, 맥주는 500cc 두 잔까지만 더 마시면 건강상 위험해요 였습니다. 질병청이 고위험 음주율의 기준을 정했는데 주 2회 이상 술을 마신다거나 한 번 마실 때 남자는 소주 7잔 한 병 또는 맥주 5캔 이상, 여자는 소주 5잔 또는 맥주 3캔 이상을 마실 경우 고위험 음주율로 분류했습니다. 코로나가 회복되면서 고위험 음주율이 급등하고 있거든요. 다음 날 생활에 지장 없이 건강하게 마시려고 하면 소주는 5잔, 맥주는 500cc 2잔, 막걸리는 한 병, 소맥은 석잔, 요 정도가 적정량이라고 합니다. 예, 사람마다 다르지만 수치로 평균을 내면 이렇다고 합니다. 입에 안 대는 게 제일 좋긴 하겠죠, 당연히. 사실 근데 술자리 가면 이거 뭐 술잔 세면서 조절하기가 쉽지 않죠. 일단 먹이는 사람들이 많고 같이 먹다 보면은 서로 이제 맞춰가게 되니까 어렵죠. 예, 특히 연말에는 뭐 제일 어렵습니다. 송년회, 뭐 크리스마스 파티 이러면서 퍼마시는 시기인데 적당히 드시고, 또 제일 위험한 게 이제 흑역사 만드는 거거든요. 사고 치는 거. 그런 건 절대 만드시면 안 됩니다. 지혜 시인 씨 아셨죠? 예. 자, 오늘은 유지의 정예인 씨와 더잡 퀴즈쇼를 하는 날인데요. 예전에 두 사람이 퍼펙트 게임을 달성하고 킵해뒀던 더잡 퀴즈쇼 역대 두 번째로 문제 출제자와 푸는 사람을 바꿔서 진행하는 100퀴즈 특집을 해보겠습니다. 퍼펙트 게임이 있었는지 저도 까먹었는데 이게 있었나 봐요. 제가 퀴즈를 얼마나 잘 푸나 궁금한 분들은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역지사지의 대입니다. 배틀은 녹음 전 과정을 직접 보실 수 있습니다. 녹음 시간에 맞춰서 카카오TV에 배성재 검색하시거나 유튜브 에라우 채널에 들어오시면 보는 라디오를 즐기면서 채팅 참여도 가능합니다. 본 코너 전에는 일상 문자를 소개하는 프리 선언이 있는데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무료인 고릴라로 여러분의 일상을 공유해주세요.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배성재의 텐,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엄청 아침이야. 으야. 재야. 예나. 예나, 재야. 오늘 2주, 맞아요. 2주분. 저희가 2시간을 함께 하시겠네. 그러게. 줄텐. 그냥 까고 싶나 봐. 대형 오늘 왜 이렇게 늙어 보여? 라고. 아니야, 오늘 되게 젊어 보여. 오빠 파랑색 잘 봤네. 오빠도 쿨톤이신가 봐요. 검정색, 쿨톤이지. 파랑색 이런 거 잘 어울리니까. 오, 오빠 청바지. 그거 번호 어디 다녀오셨어요? 아니, 집에서 왔어요. 선복 오셨나? 청바지 입었다고. 선복 왔다고? 원래 검정 청바지 청바지 입었다고 오 청바지가 돼. 오, 오늘 파랑 니트에 청바지. 남친 안에, 룩. 안에 흰 티 받쳐 입었으면 더 예뻤을 텐데 검은 티 받쳐 그러니까. 입으셨네. 안타깝다. 안타깝다. 저 신발은 언제든지 유지하시네요. 오빠 몇 켤레 있다고 하셨죠? 여덟 켤레. 와. 어 근데 이거는 목이 없네. 이거 약간 디자인이 약간 이것도 다른 거야. 오.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된 신발. 뭐 하다 오셨어요? 오늘 갑자기 왜 이렇게 입고 오셨어요? 아 집에서 왔다니까. 집에서 왔는데 왜 이렇게 입고 왔어요? 아, 오늘 한번 아, 이 옷을 사놨었는데 한 번도 못 입고 있어서 겨울에 한 번 입어야 될 것 같아서 너무 아깝잖아. 오빠 그러면 옷 어디서 사세요? 백화점? 백화점! 화점 화점 백화점. 오빠 막 좋아하는 막 옷 브랜드 이런 것도 있으세요? 고마워. 그냥 보이 지나다니다 이쁜 사고. 어디 갔다 왔어? 나 집에 잤어. 어 머리가 예쁜 혼자 있어? 나 머리 오늘 안 감았는데. 감지 말고. 와. 그러니까 앞으로 안 감고 올게. 그러면은. 예쁘다. 냄새 안 나요. 어 이렇게도 되네. 이해는 안 되죠. 아 오늘 아주 기대돼요. 어차피 퀴즈쇼. 세상의 모든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뭐였지? 지혜 왜 화면에 왜? 닭발같이 나오지? 어? 닭발이요? 닭발같이 나오지. 아, 닭발같이. 닭발이잖아. 귀가 안 들리면 귀를 열고 다니세요. 귀를 가리지 말고. 지혜가 되게 왜 이게 균형이 좀 안 맞나? 지혜가 되게 짜끄맣게 보이던데. 제가 이렇게 앞에 있어서 그런가? 내 뒤로 와야 되나? 지혜가 짜끄매서. 제가 이렇게 하면 되나? 그게 혼자 되게 이렇게 쫙 이렇게 돼 보이네. 너무 조그매서 그래. 얼굴이 조그매서 그래. 이렇게 조금 돌려도 돼? 어떻게? 이게 너무 이 뒤에 이렇게 뒤에 초췌해 보인다고? 내가 화장해서 그래. 오빠 쪽에 여백이 너무 없어. 의자 높이가 다른가? 내가 좀 낮은 것 같기도 해. 좀 올려야 돼. 어? 상황한 거 보였어요. 어, 됐다. 석고대제 머리는 아니야. 여러분. 난 알아요. 이건. 땀이 퍼지네. 치즈직. 치즈직이 되세요? 치즈직이 뭐예요? 그게 뭐예요? 네이버에서 만든 스트리밍 것 같은데. 오늘 오픈했는데. 심창맨도 걸로 갔나? 방송을 하더라고. 오늘은 그냥 테스트. 뭐 하는 건데요, 그게? 스트리밍. 게임 스트리밍 위주 사이트인데. 게임 스트리밍인데 우리가 가기 이상하잖아요.
뭐. 우리 같은 데도 가나? 토크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나중에 정식 열리면 사실 그때는 이제 누가 가든 제약은 없으니까. 거기 뭐 받아주고 막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은 네, 사전에 그게 있었고 신청 받는 치즈집. 어, 뭔가 고기 굽는 소리 같아서 좋아. 그지? 치즈집. 아, 고기 먹고 싶다. 오프닝 닦고 프리선언부터 하겠습니다. 22일 프리선언입니다. 안 했나? 네, 프리선언은 안 했어요. 그만 좀 먹으라니. 그죠? 저희 얼마 안 먹는 게 그만 먹는 거예요. 그치? 네네. 많이 안 먹는 거. 21일 프리선언입니다.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선언. 8704님, 12월 24일에 이사를 하는데 부동산에서 저보고 애인 없냐고 하더라고요. 없다고 했어요. 베텐러답게 솔로로 잘 살겠습니다. 알면서 물어본 거죠? 예. 이런 것들은 이제 물어보는 것 자체가 요즘은 또 피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예, 요즘 시대는 또 함부로 물어보면 안 되죠. 초면에. 자, 어쨌든 이제 점점 베텐러들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혜윤님, 소식좌 동생이 자기도 1인 1닭 할 수 있다고 호기롭게 말하더니 치킨 한 마리를 이틀 동안 겨우 먹네요. 진짜 입이 짧은가 보네요. 이틀 동안 먹는다. 와, 요즘은 치킨이 좀 작아진 느낌인데도 그거를 이틀 동안 먹나. 진짜 입이 짧은 것 같습니다. 살이 찔 수가 없는 체질이네요. 끼룩이님, 대학 갈 나이는 한참 지났지만 공부를 다시 하고 싶어서 내년에 수능을 칠 생각입니다. 좋은 소식 가지고 다시 올게요. 아, 베텐을 끊겠다? 오, 굳은 결심을 했나 보네요. 성공하셔가지고, 예. 뭘 하실 건지는 모르겠지만, 좋은 점수 받으시기 바랍니다. 대학원 가라라고 악담하시는 분이 있는데, 예. 수능 잘 보고 오세요. 만학도, 예. 저 공부에 나이 제한 없죠. 베텐 끊으면, 네. 좋은 점수 나옵니다. 김윤희님, 시골로 이사가면서 어릴 때부터 제 꿈이었던 대형견을 키우게 됐습니다. 왕 크니까 왕 귀엽다. 진짜 맞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야, 이거 부럽습니다. 공기도 좋고 댕댕이도 크고. 예, 어디까지 가셨나요 근데? 부럽습니다. 사진도 같이 보내주시면 좋을 텐데. 프리선언이었습니다. 마이크 테스트 한 번만 할게요. 안녕하세요, 지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인입니다. 네. 한번 시작할게요. 네. 세상 모든 잡다한 퀴즈를 풀면서 티끌 같은 상식을 줍줍합니다. 알아두면 쓸데없고 몰라도 상관없지만 맞히면 기분 좋고 선물도 쌓여갑니다. 자강두천 찐친이 펼치는 우당탕탕 퀴즈 타임. 더잡 퀴즈 쇼. 더잡 퀴즈 쇼 함께할 분들입니다. 오늘만을 기다리며 복수의 칼날을 갈아온 두 분, 유지혜 씨, 정리인 씨, 어서 오세요. 둘, 셋. 안녕하세요, 러블리즈 유지혜 예인입니다. 네, 안녕. 반갑습니다. 지난 10월에 네. 유지혜 씨, 정리인 씨가 모든 퀴즈 문제를 맞히는 퍼펙트 데이가 나와서 그때는 또 바로 나왔어요. 퍼펙트 게임을 달성한 게. 맞아요. 그래서 너무 바타서. 공수교대를 연말에 하기로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바로 오늘이었습니다. 와우. 맞습니다. 예. Today. 그동안 제가 힌트를 너무 후하게 드려서 퍼펙트 게임이 좀 쉽게 나오지 않았나. 무슨 소리죠? 예. 이제 와서? 그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 좀 미리 약간 밑밥. 예. 네. 오늘 그걸, 그 호의를. 예. 잊지 말아라. 저희 페이버를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저희의 목표는 배성재.
나락으로 보내버리겠다. 아 그래요? 오호. 하필 오늘 2회분이라 그러니까. 뒤에 게 좀 걱정되긴 하지만 힌트를, 힌트를 좀 떠먹여주고 그래야 됩니다. 예. 자 출제자 역할은 두 번째인데 오늘 각오는 그러면 뭐예요? 나락 보내기? 아 그거 끝이에요? 네네. 근데 힌트를 후하게 드리고도 못 맞추면 그게 사실 더 나락으로 가는 진짜 나락이다. 그렇죠. 그래요. 뭐 알겠습니다. 어디 해보죠. 예. 자 지난번 문제 출제하면서 깨달은 팁 같은 거 있나요? 예인 씨가 출제했었잖아요. 아 제가 이제 했을 때요. 네네네. 그냥 좀 뭔가 문제를 맞추고 안 맞추고보다는 좀 이제 이거 들으시는 분들이 재밌을 수 있게 좀 킹받게 힌트를 네네네. 드리는 게 약간 좀 방송이 재밌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저를 어떻게 해야 잘 암살할 수 있나? 네. 뭐 이걸로. 그런 거죠. 네. 저는 나락으로 가고 청취자들은 극락 가고. 그렇죠. 락. 그렇죠. 락락. 락락. We will 락. 네. 유흥의랏. 유흥의랏. 이것이 진짜 유흥이죠. 네, 그러게요. 나락과 네. 극락. 자, 위윌 나락기유라고 하신 분 있고. 난이도는 어떻게, 지난번에 제가 풀 때랑 비교하면 어때요? 아유, 너무 쉽죠, 이거. 저는 진짜 개인적으로 이번 게 조금 더 쉬운 것 같아요. 많이, 우리 작가님들이 많이 오빠를 이렇게 그래도 좀 연말이니까 좀 풀어줬다. 아, 표정 너무 느끼해요. 제가 그걸 믿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진짜 저번보다 조금 더 쉬운 것 같아요. 약간 맞아요. 주변 사람들한테 관심만 좀 베리가 있었더라면 주변 사람들? 네 너무나 손쉽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닌가. 예, 채팅창에 에스파 문제 만나봐라고 하신 분 있는데 그게 또 나오겠어요 설마. 예, 작가 대상을 받은 사람이 뭐 그딴 문제를 또 내겠습니까? 예. 자, 제가 문제 푼다니까 이런 문제가 왔습니다. 무스912, 오늘 드디어 예인이의 눈욕 볼 수 있나요? 실로폰으로 베디에게 맘껏 땡 쳐주길 응원합니다. 오늘은 제 눈욕보단 베디 눈욕을 더 많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눈욕은 저만 하죠, 항상 여기서는. 그리고 땡은 지혜 씨가 칩니다. 네네. 예. 봉주르님, 베디 지난번처럼 힌트 흥정용으로 개인기 준비해 오셨나요? 그런 건 없습니다. 기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대신 새 옷을 입고 왔어요. 그러니까 혹시 아래 청바지도 오늘 새 옷인가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새 옷. 머리카락도 오늘 갈고 오셨나봐요. 머리 감고 왔어요. 새 샴푸로. 외투도 새 겁니다. 우와. 신발까지 완전 새 거예요. 외투 저거 똑같은 거 몇 개 가지고 계신 거 아니죠? 무슨 소리예요? 완전 새 거예요 저거. 뭐 오늘 선 보고 오셨어요? 아니요. 아니면 선 이제 보러 가시나? 선을 누가 청바지 입고 가요? 그럼 선을 청바지 입고 선은 오지. 양복이 국룰 아니에요? 선 보러 가는데 양복? 너무 요즘에 스타일이 그러지 않아요. 진짜 너무 최악이다. 선을 볼 일이 없으니까 알 필요가 있겠습니까? 진짜 그러면서 베텔러들한테 너무 뭐라고 하지 마세요. 누구한테요? 베텔러분들한테요. 이분들한테 왜요? 맨날 막 옷 그렇게 입지 말아라. 소개팅 가서 누가 그렇게 하냐. 막 이런 말씀 하실 그 자격이 없습니다. 맞아요. 이분들은 제가 항상 정장 입으라고 얘기해요. 이분들한테 제가 항상 쓰리피스 입으라고 얘기해요. 안 돼요. 아니, 조끼까지? 예. 진짜? 예, 항상 쓰리피스 입으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안 돼요, 안 돼요. 빛나는 반짝반짝 좀 펄 같은 거 들어간 타이에다가. 그 타이에다가. 예, 넥타이 핀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커프슬링크. 여기도 꼽나요? 예? 여기 포켓치프 꼭 해야죠. 많이 튀어나오게. 예. 아니 무슨. 예. 그런 거 꼭 하라고 제가 예, 추천합니다. 거의 웨이터 아닌가요? 그 정도면? 무슨 웨이터예요? 그 약간 아니. 와인 따라주는. 와인 이렇게 따라드리는. 아니. 네. 그건 이제 보타이를 해야죠. 그래서 저희 청취자 베텐러들에게는 항상 그러고 소개팅 나가라고 하는데 선보는 조언은 한 적 없어요. 알겠습니다. 네네. 자, 함께할 코너 두 분이 소개해 주시죠. 네, 더잡 퀴즈쇼 세상의 잡다한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저희 둘이 힘을 합쳐서 문제를 맞히는 게 아니라 베디가 문제를 맞힐 거고요. 문제를 맞히는 만큼 베디 앞으로 편의점 상품권이 쌓이니까 열심히 풀어주세요. 이거 필요 있나요? 네? 편의점 상품권, 베디? 제가 받으면 여러분 드리죠. 예. 더잡 퀴즈쇼에서 풀면 좋을 문제들 제보해주세요. 넌센스, 상식, 요즘 이슈, 설문조사 퀴즈 등 분야를 가리지 않는 다양한 문제 기다리고 있으니까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나 금요일 더잡 퀴즈쇼 게시판에 문제를 내주시면 됩니다.
문제가 채택되면 선물 수분크림 세트님을 보내드립니다. 세트님이요? 네. 네, 베디가 문제를 푼다니까 많은 분들이 문제 출제를 해주셨는데요. 그럼 더잡 퀴즈쇼! 첫 번째 퀴즈 나갑니다. 아, 노트북 이제 가져가셔야죠. 가져가는 거예요? 이렇게만 듣고 안 보, 안 보시지? 아, 안 가져가요. 아, 그 화면만 보고? 네. 이거 좀 이렇게 잘 가려줘. 뭘 가려? 아니, 아니. 두 분한테. 두 분한테. 아, 문제요? 네. 참, 이거 보겠네. 자, 이거 연습 한 번만 해볼게요. 땡이 제일 짧은 거. 땡만 하면 돼. 오늘 땡파티인가요? 안 보이게 잘 겹쳐놔. 네. 보겠네. 첫 번째 문제 언니 붙이자네. 알겠어. 재밌는 채팅을 못 읽으니까 중간중간 채팅 좀 읽어주시면서 네. 방송을 좀 풍성하게 살려주세요. 아, 알았어. 네. 갈게요. 진행 자체가 잘 안 되니까. 어, 걱정하지 마세요. 네. 네, 첫 번째 문제부터 갈게요. 네, 첫 번째 문제는 최고님이 출제를 해주셨습니다. 철권이요? 최고. 최고. 선물 수분크림 세트 보내드릴게요. 시비를 걸어요. 그러니까요. 아, 철권인가 해서. 진짜. 네. 평 1번 문제 나갑니다. 네. 평소 영화 평론가 납신 것 같이 영화 잘난 척이 심한 베디를 위해. 네. 이거 많이 쌓이셨나 봐요, 우리 잘. 일단 질문부터가 굉장히 악에 맞힌 질문. 질문도 시비를 걸고 네. 그 맞춘 사람도 시비를 걸고 질문부터가 너무 이악물건 했잖아요. 아, 네. 영화 별점 퀴즈 내드리겠습니다. 네. 영화 별점 퀴즈요? 네, 별점 퀴즈래요. 다음 영화 중 별점을 박하게 주기로 유명한 이동진 평론가가 네. 별점 5점 만점을 준 영화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 아, 5점을 받지 않은 것. 모두 고르세요. 왜요? 모두. 어. 1번 라라랜드. 네. 2번 살인의 추억. 네. 3번 곡성. 4번 탑건 매버릭. 5번 오펜하이머. 어. 일단 다 보셨나요? 다 봤죠. 예. 안 본 거 있습니까 혹시 두 분? 아니요, 저 다 봤어요. 다 봤어요? 저는 안 본 게 있어요. 뭐, 뭘, 뭐 저는 있죠? 탑건 매버릭을 안 봤어요. 이걸 안 봤어요? 네. 어떻게 사람이 이걸 안 볼 수가 있죠? 탑건 시리즈를 본 게 하나도 없어요. 두 개밖에 없어요? 네, 두 개 다 안 봤어요. 저는 1 안 봤는데도 봤어요. 1을 안 봐도 2가 재밌다라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네네. 어, 네, 못 봤습니다. 이걸 안 봤다? 네. 어, 라라랜드는 봤고요. 라라랜드는 N번 봤죠, N번. N번 봤다. 여러 번 봤어요. N번 봤다는 건 이제 X가 굉장히 생각났다는 거거든요. 왜요? 보통 그거는 이제 X를 생각하면서 보죠. 저희 아, 저는 같이 봤는데요, 멤버들이랑? 라라랜드 멤버들이랑도 한번 보고, 제 친구랑도 한번 보고, 이제 작년에 LA 놀러 가는 길에 비행기 안에서도 보고, 맞아요, 맞아요. 왜냐면 또 LA 랄라 또 한번 봐줘야 될 것 같아서 보고, 지금 굉장히 여러 번 봤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감이 오는 게 있으신가요? 일단 이동진 평론가가 5점 준 걸 골라으면 되겠죠, 일단. 네네. 그렇죠. 뭐 베디도 영화 평론가 납신 것처럼 거의 하시잖아요. 맞아요. 뭐 그건 아니지만. 여기 문제도 영화 잘난 척이 심한 베디를 위해서. 네. 저의 영화 잘난 척은 그 영화를 봤다 안 봤다로만 가는 뿐입니다. 저는 딥하게. 이 영화의 등급을 제가 함부로 나누지 않아요. 혀가 길어지고 있죠? 예. 말만 하면 혀가 길어진데. 너무 초반부터 급발진하고 있어요. 예. 문제부터가 영화 평론가 납신 것 같이. 1번 문제. 1번 문제 첫 줄부터 이미 적개심이 강하게 느껴지고. 두 분도 제가 말 조금만 했는데 혀가 길다고 하는. 너무 초반부터 과하게 궁을 쓰고 있어요. 자, 일단 곡성은 별 다섯 개인 게 확실합니다. 예. 왜죠? 왜 저라니요? 기억하니까. 제가 이동진 평론가님이 아니잖아요. 그냥 기억하니까. 네.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고. 살인의 추억도 5점을 주셨을 겁니다. 이건 한국 영화 역사상 최고의 영화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동진 평론가님도 그렇게 주셨을 거라고 믿고. 예. 네. 오펜하이머. 아, 요게 좀 걱정이네요. 최근인데. 탑건 매버릭은 5점 만점을 주셨을 리가 없어요. 왜요? 예?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걸 5점까지 주실 것 같진 않아요. 네, 이건 그냥 이제 어떻게 보면 탑건을 86년에 봤던 그 시절의 팬들이 다시 보면서 굉장히 즐거움도 느끼고 또 요즘 팬들도 예전에 이런 영화가 다시 2편이 나왔구나 하면서 어떤 올드 앤 뉴의 약간 탑건 2는 탑건 1에 비해 그다지 그렇다? 난청증 있어요? 이게 어떻게 그렇게 읽혀요? 이렇게 이게 그렇게 들려? 이게 아니 이게 왜 그런지 알아요? 다 베디한테 배운 거예요. 아니 그 메인 작가의 행동 대장들인 건 알겠는데 무슨 맥락이 있고 까야지. 뭐 약간 그냥 기본적 적개심이 너무 이야 눈을 가렸어 이렇게. 건덕지를 잡아서 까야지. 예? 밑도 끝도 없이 까면은 말이 됩니까? 예. 아. 채팅창에도 지혜야 그거 아니야 라고 쏟아지고 있다고 PD가 알려줍니다. 아유. 참다 참다 못해 제작진이 알려주네요. 아, 댓글에 아주 뭐요? 읽어보세요. 저는 그냥 패고, 그냥 패고 싶다. 그냥 패고 싶다. 그러니까 그냥 패고 싶다잖아. 너 죽어. 그냥 엎드려 있는 사람 까는 거 사커킥 하는 거잖아. 어쨌든 86년에 탑건 1과 최근에 나온 탑건 네버리 그러니까 옛날에 탑건 1을 봤던 분들과 탑건 2를 봤던 분들이 탑건 2만 봤던 분들이 모두 즐길 수 있게 그 과거와 현재를 잘 연결했다 이런 수작이지 다섯 개를 줄 정도는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한다는 얘기예요. 네. 예, 잘 들어주세요. 그냥 냅다 사커킥 갈기지 마시고 예. 네. 라라랜드는 1번, 4번 가겠습니다. 오, 바로 이렇게? 네, 바로. 예, 라라랜드도 다섯 개는 안 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펜하이머는 다섯 개가 나왔을 것 같고 네. 예. 바꿀 기회 드릴게요. 바꿀 기회 준다고요? 너무 대놓고 사커킥 표정이라 안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웃긴 게 항상 그 모든 회차를 통틀어서 베디가 맞춘 날 지연이 컨디션이 제일 좋아요. 바꿀 기회를 드렸지만 거절하겠다. 거절하겠다? 힌트 안 받겠어요? 힌트 주세요. 힌트? 네. 힌트. 답 중 하나는 안 돼. 왜? 이거 가지고 힌트 주세요. 힌트는 답은 네. 두 개예요. 두 개. 모두 고르세요. 두 개. 그러니까 두 개 이상은 아니다. 아 근데 제가 두 개 골랐는데 바꿀 기회를 준다. 근데 황급히 지혜를 말린 이유는 뭘까요? 답은 네. 네네. 두 개입니다. 1번, 4번으로 오케이. 1번, 4번. 네, 네. 가겠습니다. 네. 바꿀 거 거절하셨고. 네. 그럼 정답은? 1번, 4번. 정답은? 4번, 5번이었습니다. 아, 라라랜드가 5개인가요? 네. 전남친 재질, 네, 라라랜드. 네, 5개였습니다. 아, 바꿀 기회 드린다고 했는데. 이동진 평론가님이 X 생각이 많이 나셨나 보네요. 네, 이거에 대한 그 말씀을 달콤 쌉싸름한 그 모든 감정이 활용 점정을 하는 마법 같은 순간, 라라랜드, 요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점정? 점정하는. 점정. 네. 점정. 점정이라고 하는 없습니다. 점정. 예. 네. 살인의 추억, 살인의 추억은 한국 영화계가 2003년을 자꾸 되돌아보는 가장 크게 큰 이유. 예? 2003년을 자꾸 되돌아보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라고 네네. 하셨고요. 그리고 곡성도 5점, 그리고 탑건 매버릭이 4점, 그리고 오펜하이머 4.5점 이렇게. 네. 아, 오펜하이머 0.5점 뺐구나. 네네. 그렇죠. 왜 빼셨을까? 아무튼 라라랜드 5점 주셨다. 저도 뭐 라라랜드는 굉장히 훌륭한 영화라고 생각하는데 5점을 주셨는지는 몰랐어요. 그럼 예. 베디는 이 다섯 개 영화를 좋아하는 순서대로 나열 한번 해보세요. 아 제가? 네. 저는 일단 살인의 추억. 예. 살추. 예, 살추가 넘버원이고요. 네네. 그 다음에 라라랜드. 예. 그 다음 연인이 생각나는. 그렇죠. 전 살만큼 살았으니까 생각날만 하죠. 몇 명 생각나요? 몇 명? 정수리 네? 뽀뽀해 준 정수리 뽀뽀? 네? 정수리 뽀뽀? 정수리 뽀뽀를 한 적은 없습니다. 머리에 머리통에 뽀뽀한 그 여성 머리통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좀 여기 점에다가 네, 침팬지 같은데 한쪽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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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는 뭐 그 다음은 그렇게까지 막 꼽을 정도는 아닌 것 같고 예, 뭐 곡성 잘 만든 순서로 하면 곡성 오펜하이머 매버릭 같네요. 2, 1, 3, 5, 4 아,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예, 예, 예. 2번 문제 갈게요. 네. 아, 자, 근데 이거는 그럼 뭐 0.5점 정도 주나요? 하나 맞췄으니까? 아, 그러네요. 한 아니요. 이거 모두 맞추는 거였었잖아요. 점수 없습니다. 하긴 옛날에도 이제 시험 문제 풀 때 한 개라도 틀리면은 그쵸? 그냥 가차 없이 땡이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땡인 걸로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 쌓아두는 저 표정 킹 받는데요? 그래요. 네. 자. 노래 듣고 2부 갈까 봐요. 네네. 2PM 10점 만점에 10점 듣고 오겠습니다. 어, 이동진 평론가님이 여친 생각이 많이 나셨나 보네. 나도 라라랜드 너무 재밌게 봤어요. 나는 라라랜드 그냥 그랬는데. 아니 내 개인적인 의견. 맞아 맞아. 그 재미없게 보신 분들도 있었어. 라라랜드. 근데 한 두 번 본 것 같아 나도. 비행기에서 한번 보고 너희 우리 멤버들이랑. 맞아 맞아. 네, 2부 시작할게요. 아이고, 내가 이거 보셨어요? 아니. 왜? 아, 문제 보여졌어. 봤어, 보였어. 안 봤어. 아. 봤죠? 솔직히 말해요. 안 봤어, 안 봐. 봤죠? 안 봤어. 7번 문제로 넘기자. 보셨죠? 안 봤다니까. 이거, 야, 일단 이거 맞추면 본 거야. 안 봤어. 맞추면 보신 거야. 이거 맞추면 봤어. 아, 맞출 리가 없는 문제다. 맞출 수가 없는 문제야. 네, 2부 시작하겠습니다. 혜성재텐 2부가 시작됐습니다. 아, 지난번에 퍼펙트 게임 달성으로 당당하게 출제자 자리를 꿰찬 두 사람, 유지혜 씨, 정리인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1번 문제는 제가 아쉽게, 정답이 두 개였는데 하나는 맞히고 하나는 틀려가지고 일단 오답 처리가 됐고요. 더잡 퀴즈쇼 채팅창 너무 소외되고 있는 것 같은데 좀 중간중간 읽어주세요. 오늘 진행자인데. 아 약간 부정성제 이런 것만 올라와가지고 부정성제? 상처, 상처받으실까 봐 안 읽고 있었어요. 관음성제 이런 거 올라오고 있어서. 아 그러니까 정예인 씨 그러니까 앞뒤를 얘기해 주셨어요. 정예인 씨가 함부로 답안지를 바닥에다 내려놓고 있어서 제가 힐끗 봤느냐는 의심을 받은 전 보지 않았습니다. 근데 봤죠? 안 봤어. 아 근데 이게 안 봤다고? 밑으로 내려 있는 건 알고 있었어요? 몰랐어요. 예. 그래서 너무 자연스럽게 제가 내 출제하는 게 좀 익숙치 저는, 않아서 저는 평상시에 여러분에게 귀한 것이 있을 거라고 상상도 안 하기 때문에 네. 예. 순간적으로 보지도 않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심 없었어요. 근데 정황상 좀 봤죠? 안 봤어요. 예. 알겠습니다. 억울하네요. 네, 배디를 믿고 한번 그럼 이번 문제 그대로 한번 내볼게요. 예, 뭐 일부러 틀려야 돼요? 지혜 씨가 출연하는 예능 깐죽포차가 16일에 드디어 첫 방송을 했습니다. 했죠, 했죠. 봤겠지, 봤겠지. 그건 봤겠지. 답안지는 안 봐도. 네, 배텐에서도 여러 번 언급했는데 당연히 배디도 보셨겠죠? 네? 아니 아직 안 봤어요. 네, 그렇다면 문제입니다. 네. 1화에서 지혜 씨가 포차 안주 메뉴를 만들기 위해 강원도 시장 상인분께 직접 조리법을 배운 요리는 무엇일까요? 아. 네, 1번 계란말이. 아, 객관식이구나. 2번 메밀전. 3번 홍합탕. 4번 순대볶음. 5번 떡볶이. 이걸 안 보셨네요. 그때 기사 사진은 봤다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기사 사진에 힌트가 있었는데. 기사 사진에 힌트가 있었어요? 네네. 그래요? 네, 거기서 인터뷰를 할 때도 말을 했었거든요. 인터뷰는 안 보셨을 것 같은데. 저 인터뷰를 읽겠습니까? 기사 사진을, 사진 위에 사진만 그래도. 봤는데. 이거 맞추면 아까 답안지를 본 거라고 하시는 분이. 그쵸, 그쵸, 그쵸. 이건 뭐 맞춰도 바보 되는 거고, 맞추면 나쁜 놈 되는 거고, 안 맞추면 바보 되는 거잖아요. 실제 첫 방을 안 봤는데 맞추면은 관음한 거죠. 네. 그거죠. 관음했죠. 관음했다. 아, 잘 찍어도? 잘 찍어도? 그죠, 그죠. 관음한 거죠. 야, 이건 어차피 외통수네. 이거는 근데 그 저의 수사망을 좁히는 네. 추리를 내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네. 강원도 시장이라고 했어요. 강원도. 네. 예. 강원도면, 뭐죠? 계란말이일 리는 없습니다. 계란말이가 무슨 포차 안주 메뉴 뭐 직접 조리법을 배울 수준이겠어요? 순대볶음도 아니에요. 어, 왜요? 네? 순대볶음이 뭐 그렇게까지 떡볶이도 아닙니다.
네. 홍합탕 아니면 메밀전이라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날씨가 홍합탕이랑 어울리기도 하고. 네. 예, 근데 저는 메밀전. 예, 왜냐하면 강원도 이쪽 메밀입니다. 아, 강원도가 메밀이 유명한가요? 네. 아, 그렇구나. 네, 왜냐면 막국수 이쪽으로 이제 강원도 가기 때문에. 예, 그래서 메밀전. 배디가 좋아하는 무슨 포차 이런 술 안주는 뭐 있어요? 저는 사실 포차를 잘 가지 않는데 포차는 무조건 라면입니다. 저는. 아, 예. 라면도 팔아요 포차에서? 그럼요. 포차 잘 안 가요 그리고. 예, 저는. 다른 포차는 이유? 포차는 보통 4차쯤에나 가는 곳이잖아요. 네. 예, 저는 4차를 가지 않습니다. 1차. 아, 1차에서 빠진 스타일. 1차 때 굉장히 힘들어지기 때문에 1차 끝나고 바로 집에 가거든요. 아, 그럼 이번 우리 그 배튼 회식 때도 1차만 계시다 가실 거예요? 맞아요. 1차에서 파할 건데요. 왜죠? 아니, 아. 왜 자꾸 요즘 자꾸 무슨 회식을 하면 제일 먼저 가려고 해요. 언제 회식했다고요? 저희 얼마 전에 예인 씨랑 예인 씨 끝나고 그 소고기도 먹고 바로 하루빨리 택시 제일 먼저 잡으셨잖아요. 하루빨리는 뭐예요? 한시라도 빨리 가려고. 하루빨리? 한시라도 빨리. 어, 범상치 않은 네네. 표현이에요. 예, 하루빨리 택시를 잡아라. 예. 이거 제가 뭐 어디 며칠 가 있었습니까? 예인 씨 위일라큐를 죽 때리면서 며칠 봤어요? 하루빨리 택시 잡아서 떠나도록 해. 예. 네, 한시라도 빨리 가려고. 한시라도 빨리 가려고? 공연장에서 자고 갔냐고. 뭔 소리 하는 거예요? 다 같이 일어나서 다 같이 택시 잡았는데 제 택시가 먼저 왔을 뿐이고. 예, 제가 먼저 타고 갔을 뿐이잖아요, 그냥. 아. 동시에 택시를 잡았는데. 그쵸. 예. 그리고 아. 그때 거의 새벽 1시였 쯤 되지 않았나요? 아, 무슨 소리예요? 12시인가? 12시도 전에 갔죠. 밤 11시? 11시쯤이었어요. 근데 그 가기가 문을 닫는 시간이었잖아요. 그쵸. 2차를 갈 수도 있는 건데. 네. 2차를 간다고요? 네. 그럼요. 저희 다들 원했었거든요. 저는 새벽에 녹화가 있었습니다. 다들 배디 눈치 보느라 술도 제대로 못 먹고 어영부영 나간 거 모르시죠?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술 먹으라고 다 얘기해서 마시고 있었는데. 더군다나 팡현 PD는 제가 왜 이렇게 많이 마시냐라고 할 정도로 혹시 알코올 문제 있냐라고 할 정도로 술 고팠나 봐요. 그래. 잠깐 얘기하다가 보면은 앞에 술병이 늘려 있어가지고 그러니까요. 우리 막내 작가님이 처음에 안 먹는다고 하더니 어느 순간 병이 앞에 저도 하면서 이렇게 잔을 이렇게 내미시더라고요. 잠깐 얘기하다 보면은 갑자기 술병이 막 쌓여 있고 그래가지고 좀 걱정이 됐던 순간이었는데. 자, 아무튼 저는 메밀전, 포차, 네, 깐죽 포차. 안 바꾸실 거죠? 네? 갈까요? 바꿀 기회 드릴게요. 메밀전? 힌트 없나요, 이거는? 아, 힌트 있죠. 뭐예요? 세 글자입니다. 네네. 세 글자. 메밀전, 그... 떡볶이, 홍합탕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렇죠. 세 개 중 하나죠. 결정적인 힌트예요. 네. 누구 배에서 빛나는 소리죠? 누구겠어요? 유지혜겠죠? 네. 예. 내장에 문제가 생기는 건 유지혜밖에 없습니다. 아니, 먹을 거 말하니까 배가 고팠나 봐. 아, 포차 메뉴 얘기하니까. 네, 제가 오늘 내장탕을 먹고 왔거든요. 근데요? 근데 내장에서 내장 소리가 얘기하니까? 나길래. 네. 그거는 소내장 아니에요? 네, 소내장. 네. 그래요. 자, 그래서 바꿀 기회. 자, 질문 하나 해도 됩니까? 네네. 네, 그럼요.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면 넘어가. 막걸리랑 어울립니까? 막걸리? 근데 이건 사람마다 다르죠. 저는 약간... 가슴에 손을 얹고 막걸리랑 어울립니까? 저는 어울려요. 가슴에 손을 안고. 안고? 안고? 네, 가슴에 손을 가슴에 얹고. 가슴에 손을 안고. 아, 저... 뭘 안아요? 애착 인형을 안고. 가슴에 손을 안고? 예. 아, 뭘 안지? 가슴에 손을 오빠도 안을 살포시 얹고. 막걸리랑 어울립니까? 어울리나요? 아, 저는 어울리는 것 같아요. 네, 저도요. 어울리는 것 같아요? 네, 저는 근데 어울려요? 저는 소주. 어울려요? 어울려요. 네, 어울려요. 어울려요? 어울려요. 메밀전. 아, 메밀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정답은? 메밀전 정답입니다. 봤네, 봤어. 네. 뭘 봐, 보기는. 봤죠? 봤네. 뭘 봐보기는. 봤어. 야, 이거 맞춰놓고 진짜 억울하네.
봤네, 봤어. 모든 둘 중에 하나는 봤어. 그니까, 뭔가 봤어. 깐죽포차를 봤거든, 아니면 이걸 봤거나. 네, 근데 깐죽포차를 봤으면 봤다고 했었는데, 안 보셨다고 했으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정답을 반응하지 않았나. 아, 강원도면 맹일전이에요. 네. 예, 다른 곳으로 갈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혜 씨 때문에 약간 바꿀 뻔했어요, 저도. 순간적으로. 맞아, 떡볶이로. 맞아. 왜요, 왜요? 예? 아니, 저는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메밀전이면 당연히 어울리는 거 아니에요? 가슴에 손을 얹으면. 가슴에 손을 얹었으면 당연한 건데, 안 나오라고 하셔가지고. 이야, 정말, 유지혜 씨가 얼마나 평균에서 어긋나는 인간인지를 항상 고려해야 된다. 아, 잊지 마세요. 네. 아니, 그래서 지혜 씨. 네네. 배워간 메밀전 만들기 성공적이었나요? 아니요. 이게. 그 달구는 판이 길들여져 있어야 되는데 네. 그게 쇠판을 주셔가지고 길이 안 들여져 있어가지고 네. 잘 안 뒤집어지더라고요. 근데 저뿐만 아니라 다른 뭐 팽현숙 선배님도 해봤는데 잘 안 뒤집어져가지고 네. 그날 메밀전은 그냥 포기. 못 팔았어요. 다 안 돼서 어차피 상관없다? 다른 거 팔았어요. 뭐 팔았어요? 다른 거 막 이것저것 되게 많이 팔았어요. 오징어 볶음 같은 것도 있었고 무생채도 이렇게 해서 팔고 재밌었습니다. 보세요. 시청률 잘 나왔나요? 네. 시청률 꽤 잘 나왔어요. 그래요? 네네. 지금 그 시간대에 많이들 봐주시더라고요. 그래요? 잠시만요. 방송 중에 갑자기 왜 핸드폰... 그러니까 시청률 확인하려고 검색 좀 했습니다. 예. 아, 카리나님이 나와야 본다고. 잘 나왔네요. 예. 그죠. MB땡에서 하는 건데 그 정도면. 예. 그러니까 저희 꼭 다 보겠습니다. 네. 61년 만에 포차 사장 데뷔한 팽현숙 님. 네. 아, 안 보셨나 봐요, NC도. 네. 보겠습니까? 그날 밖에 있었습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렸죠? 그 본방은 못 볼 것 같다고. 네. 네, 3번 문제 가 볼게요. 네, 2번 문제는 이상준 님이 출제를 해 주셨습니다. 선물 수분크림 세트 보내 드릴게요. 차범근, 박지성, 이동국은 베디와 같이 중계한 선수 출신 해설위원인데요. 그렇다면 세 사람의 문제 드리겠습니다. 차범근 해설위원의 프랑크푸르트 시절, 박지성 해설위원의 PSB 아인트호벤 시절, 이동국 해설위원의 미들즈 브러 시절. 되게 어렵네요. 그때의 그 시절, 세 선수의 등번호의 합은? 빠밤. 합은 몇이냐? 네. 네. 참고로 입단식 기준 등번호고요. 박지성의 네네. 경우는 03년도 입단식 기준입니다. 아, 입단식 기준 등번호? 이건 어렵겠는데? 주관식이고 두 번의 기회 있습니다. 입단식 기준이다. 뭔가 이거는 맞추실 것 같아요. 아, 이거 못 맞추면 안 되죠. 왜냐면 저희랑 방송하면서 그렇게 차범근 선수님, 박지성 선수님, 이동국 선수님 이름을 그렇게 말하는데. 그리고 또 축구하면 배성재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축구 이꼬르 이거 배성재. 틀리면 안 되죠. 그러네. 입단 기준? 네네. 입단 기준은 까리한데. 아나운서 입에서 까리한데. 03년 입단식. 21번 같은데, PSB면. 프랑크푸르트 11번이 아닌가? 11번인 것 같은데. 뭔가 그래서 열심히 적고 계세요. 다 더하기를 해야 되니까요. 네. 자! 52. 52? 네. 어떻게 하다가 52번이? 11 더하기 21 더하기 20. 20. 차범근 해설위원님은 11번. 네. 박지성 선수님이 21번. 이동국 선수님이 이제 20번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셨죠? 왜 그렇게 생각하셨죠? 이걸 이유를 얘기해야 됩니까? 기억이 나시나요? 그들이 달았던 것 중에 차마 감독님은 이제 11번이 너무나 유명한 번호고 근데 이제 다름슈타트에서 프랑크푸르트로 넘어갈 때쯤엔 11번을 줬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네네 말하세요. 그다음에 해버지는 PSV 때면 이제 맨유는 13번인데 네네. PSV로 넘어갈 때는 21번이었던 것 같고 예. 그다음에 이동국은 이제 20번 라이언킹 본인의 등번호.
여기서 베디가 정말 이건 확실한 것 같다 싶은 선수님 번호가 몇 번이에요? 지금 말한 것들 중에. 확실하다 싶은 건 사실 없습니다. 그냥 네. 좀 대충 기억이 나는 대로. 일단 시절이라고 하니까 저도 좀 쫄리네요. 예. 일단 뭐 기회가 두 번 있으니까. 네네네. 네, 정답을 공개를 그 알려드릴까 봐요. 네네. 정답 52? 틀렸습니다. 틀렸습니다. 근데 굉장히 근접했어요. 네. 근접했어요? 네. 힌트 하나 드려요? 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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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뭐 맞았는지 얘기해 주셔도 되고 이제 얼마를 걸고 다음 문제를 하면 돼. 아, 네. 이제 기회가 한 번 남았는데 네. 얼마 걸고 한 500원? 아니야, 이번에는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두 번 기회니까 만약에 다음번에 미안해, 끼어들어. 아닙니다. 기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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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맞춘 이제 선수님들을 알려드릴까 봐요. 네네. 아, 네. 이거 너무 알려주면 크지 않나요? 두 명 맞았어요. 두 명 맞았습니다. 한 분께 틀렸어요. 누가 맞았습니까? 그거 알려드리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한 분 때문에 지금 네. 굉장히 근소한 차이로 지금 베디가 틀리셨거든요. 개인기 원한다고. 세팅창에 베디 개인기 원한다고. 지금 어떻게 그걸 틀릴 수 있냐? 그 개인기 최근에 그 뭐지 게스트로 이제 추우님 나오셨을 때 뭐 개인기 배우셨던데 저 애교 봤어요, 개인기 저도. 뭐였지? 한번 보여주세요. 애교 하시던데요? 뭐였지? 뭐 배성재 땐! 막 이런 거 하셨던 것 같은데. 맞아. 네. 그건 청취자들도 원하지 않아요. 아 저희가 원하기 때문에 그러면 약간 멘트를 바꿔서 양 끄세요 이렇게. 괜찮다. 아 소중합니다. 맞다. 이동국 18번. 그러니까. 자. 50 합쳐서 50. 합쳐서 50. 왜 갑자기 그거 왜 바꿨어요? 그 이동국 18번 달았던 것도 기억이 나서. 아, 번호를 중간에 바꾸셨어요? 이동국 선수님도? 네. 아, 원래 그렇게 바꿔도 되는 거예요? 아니, 등번호는 팀을 옮기거나 뭐 이렇게 언제든 바꿀 수 있어요. 아, 그렇구나. 예. 너무 유지의 얼굴에다 찬물 끼얹은 표정인데. 아, 나 눈물 나. 그러니까, 네. 얼굴에다 물 뿌린 표정인데. 짜증이 난 것 같은데요, 네, 지혜씨. 얼굴에다 물 뿌렸어요. 그래서. 자, 실로폰 채 들어주세요. 정답입니까, 아닙니까? 네, 정답은. 50! 네, 정답입니다. 차범근 선수님 11번, 박지성 선수님 21번, 이동국 선수님 18번, 총 50! 정답입니다. 아, 어디서 축구를 가지고 나한테. 그러니까요. 아. 우리 지현이 이렇게 그 투명한 사람이에요. 당황하면 당황하는 대로. 그 짜증이 확 나요. 군가 이러면서. 울어요? 분해서 우는 거야? 아니면 눈물 나. 너무 예. 웃겨. 내가 너무 물 끼얹듯이 대답을 답을 말했나?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요. 예. 예. 말을 이렇게 표정을 읽으려면 이렇게 해야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한 번에 알기 위해서. 당황스럽다. 그러니까 예. 금까지해라고. 금까스포. 만약에 베디가 애교는 무슨 등번호를 정한다면 숫자는 몇으로 하고 싶으세요? 제 등번호요? 네. 아니 베디가 축구했다면 제가 선수였다면? 네, 선수였다면 저는 5번. 5번 왜요? 왜죠? 저는 5라는 숫자를 좋아합니다. 설마 5월생이라 그런 건 아니죠? 아니 그냥 5라는 숫자를 좋아해요. 예. 이런 5? 예. 예인 씨는요? 지네딘 지단도 5번입니다. 참고로. 아 예예. 예. 너무 침 뱉은 거 아니에요? 고마워. 방금 침 튄 게 아니라 뱉었는데 거의. 예예. 예. 저는 7번. 행운의 숫자 7이라? 아 손흥민. 네 저는 어릴 때부터 7분을 좋아했습니다. 7분을 좋아했다고요? 매시 7분? 7번을 좋아했습니다. 아, 7번을 좋아했다? 예예. 지혜 씨는요? 저도 7번이요. 왜요? 전 행운의 숫자 7을 좋아하거든요. 아 럭키 7? 네. 알겠습니다. 올드하네요. 자, 그러면 4번 문제 주세요. 바로 가나요?
네. 왜 뭐 할 거 있어요? 없어요. 빨리 내고 싶어요, 그냥. 배성재 배성재 DJ는 12월부터 영웅을 기억하는 나라 코끼리 사진관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함께 코끼리 사진관 MC를 맡고 있는 한가인 배우 문제 드립니다. 같이 MC를 보는 사이인데 무례하게 작품을 안 봤거나 모르는 건 아니겠죠? 문제입니다. 한가인 배우는 딱 두 영화에 출연했습니다. 그 두 영화는 무엇일까요? 두 영화에 출연했는데 네네네. 두 영화가 뭔지 물어보는 거예요? 딱 두 영화에만 출연하셨대요. 그 두 영화가 뭔지. 말죽거리 잔혹사랑 건축학개론이요. 네, 맞습니다. 그건데요. 네, 그게 문제일 리는 없겠죠. 네, 한가인 배우가 출연한 드라마가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드라마. 네, 객관식입니다. 아닌 거예요, 아닌 거. 1번, 햇빛사냥. 2번, 위대한 유산. 3번, 해를 품은 달. 4번, 노란 손수건. 5번, 신입사원. 공개하던... 출연한 드라마가 아닌 것입니다. 네네. 건축학개론은 심지어 얼마 전에도 봤는데 드라마는 듣도 못한 제목들이네요. 아 정말요? 해품달은 들어봤다. 해품달. 그렇죠. 너무 너무 잘 됐잖아요. 해품달은 제목만 들어봤지 이게 어느 시대인지를 모르겠어요. 사극 이런 것만 알고 있고. 네. 어느 시대인 게 중요한가요? 한가인 배우님이 출연하셨는지 안 나셨는지가 중요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네. 아하. 드라마. 여기에 데뷔작이 있어요. 데뷔작이. 네? 데뷔작이 있어요. 데뷔작. 데뷔작이 있어요? 네. 그럼 출연한 드라마가 맞네요. 그거는. 네네. 근데 저도 해를 품은 달 말고는 잘 모르는 드라마들이기는 해요. 아 그래요? 네. 저도 노란 손수건만 봤던 것 같아요. 노란 손수건. 아 그럼 그 KBS 1일 드라마인가요? 한가인 씨가 안 나왔던 것 같은데 그러면? 모릅니다. 저를 잊지 마세요. 굉장히 큰 힌트 아니에요? 유지혜는 KBS 1TV 1일 드라마만 보는 사람인데. 자꾸 지연이 표정으로 정답을 맞추시려고 하지 마시고. 네. 네. 힌트 없습니까? 이건 아예 모르는데 진짜. 힌트는 아 힌트 있어요. 뭐요? KBS에서 방송된 드라마예요. 신입사원이 뭐지? 아 신입사원 왠지 기억 나는 것 같은데. 힌트 하나 더 드릴까요? 예. 그 정답인 작품은. 한가인 배우님이 아니라 한지민 배우님이 주인공이에요. 아 그래요? 여전히 모르는 표정의 배디입니다. 그럼 제목이 좀 KBS스러운 걸 한번 골라보세요. SBS에 오래 계셨잖아요, 배디. 맞아요. 제목이 KBS스러운 것도 있어요? 네, 네. 있죠, 있어. 드라마가? 네네. 아 그래요? 지금 저희가 보는 답들을 보면 이거 KBS스럽다예요. 그런 것도 있어요? 네. 진짜 저 관심이 없었는데 모르겠는데. 해를 품은 달 KBS죠. 해 품은 달 아니 아니에요. 네. 그래요? 나 이거 KBS 건 줄 알고 있었어. 야 그러면 우리 알려주는 거잖아. 그러네. 해 품은 달 하나 제거. 해 품은 달 진짜 안 보셨어요? 네. 해 품은 달에는 완전 한가인 선배님이 완전 나오시잖아요. 그죠. 너무 예쁘시게. 그쵸. 그래요. 이거를 안 보셨어. 그럼 MBC 거구나. 네네 맞아요. 네네, MBC 겁니다. 그렇죠. 더 이상 이제 힌트는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자꾸 문제를 안 읽고 저희를 읽어요. 제거. 해를 근데 이걸 제거해도 KBS스러운 제목이 뭔지 모르겠다. 내 사자성어로 짓는 게 KBS스러운 건지 땡땡땡땡땡 다섯 글자가 KBS스러운 건지 모르겠네. 참고로 마지막 힌트 드릴게요. 네네네. 네 글자가 왠지. SBS 스타일인 것 같네요. 왜냐하면 SBS가 네 글자 제목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네? 예를 들면? 지금 하는 아니네. 뭐... 파리의 연인. SBS잖아. 지금 하는 마이 데모는 네 글자예요. 아 그러네요. 그러네. 하트 시그널. 다섯 글자인데. 하트 시그널은 드라마가 아니죠?
아, 하트 시그널은 참 그거죠. 예능이지. 아, 뭐지? 어, 그 리얼 그 얘기 그런 예 연애 프로그램 많이 보시나 봐요. 많이 보시나 봐요. 아, 요즘은 환승 연애 보고 있어요. 아. 예. 그것도 SBS 나는 솔로 SBS 아닌가요? 나는 솔로. 그러네. SBS가 네 글자인가? 아니, 그거 뭐지? 그 시그널이 뭐죠? 무슨 시그널? 하트 시그널. 현빈 씨 나온 거. 아, 뭐죠? 그 남자 그 여자 OST 그거. 예. 시크릿 가든, 시크릿 가든. 어. 아, 시 그까지 나왔네. 나이 먹은 시크릿 가든이 하트 시그널이 될 수 있는 거구나. 네. 시그널 가든. 네. 네, 시크까지 나왔습니다. 정답 하나 그냥 한번 골라보시죠. 4번 가겠습니다. 4번 아, 노란 손수건. 네네. 왜 요게 좀 약간 KBS 같네요. KBS 왠지 일일 약간 그 주말 드라마 느낌. 노란 손수건 가시겠어요? 네. 안 바꾸시겠어요? 바꿀 기회를 드릴게요. 그러면 신입사원으로 가겠습니다. 아, 다시 네 글자로 땡땡땡땡으로 5번 신입사원. 네네. 5번 신입사원. 안 바꾸시죠? 네. 안 바꾸시죠? 네. 바꿀 기회 드릴게요. 신입사원으로 그러니까. 하겠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신입사원 정답은? 그래요? 500원? 500원 걸고 하나? 하자, 하자. 500원으로 하자요, 하자요. 위대한 유산. 아니, 위대한 유산. 500원 거시는 거예요? 네네. 왜 위대한 유산이에요? 그냥. 왜 웃는 거예요? 그냥 찍는 거예요. 아, 그냥 찍는 네. 거예요. 왜 웃는 거예요? 땡땡땡땡땡으로. 네. 자, 맞나요? 2번? 안 바꾸시나요? 네. 2번? 가나요? 확실해요? 2번. 2번? 오케이. 왜 웃었어? 아니, 바로 또, 아, 나. 아, 그래요? 아, 이거 그 지혜씨 너무 귀엽네요. 바로 티가 나요, 옆에서. 베디가 정답을 맞추면 너무 짜증내요. 막 당황을 해요, 막 지혜씨가 옆에서. 네, 너무 귀여워요. 왜, 네. 나 티 났어. 아, 해픈다리 김수현씨와 함께 나온 거구나. 네, 네 맞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햇빛사냥이 데뷔작. 네네. 네, KBS 2. 위대한 유산이 한지민 씨 나온 거. 맞습니다. 그리고 노란 손수건이 연정훈 씨와 만난 작품. 예. 아, 이 KBS 1TV 거 맞네요. 맞아요, 맞아요. 어, 그러네. 너무 신기해. 어, 근데 이게, 그럼 데뷔작, 아, 데뷔작은 아니고. 데뷔작은 연정훈 씨랑 만난, 네. 그럼 주말 드라마인가요? 아, 그래?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요. 그리고 신입사원이 에릭과 함께 MBC에서. 그럼 KBS스러운 제목이라는 게 땡땡땡땡땡인가요? 약간 KBS스럽지 않나요? 신입사원은 뭔가 누가 봐도 MBC스러운데? 모르겠는데. 나 복명 쓰고 하래요. 저 가리고 마스크 갖고 와, 마스크! 마스크! 저 이렇게. 아니 근데 지금 한가인 선배님이랑 같이 이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프로그램. 네네. 많이 친해지셨나요? 아니 뭐 친해지기보다 이제 방송을 같이 하는 사이이기 때문에. 네. 네. 그럼 배태는 언제 모셔올 계획이세요? 그건 뭐 제가 장담할 수 없죠. 예. 하지만 말씀은 드렸다. 오~ 예. 예. 말씀은 드렸고. 예. 좋다 좋다. 뭐 그분이 결정하실 일이고. 너무 부럽다. 매주 그러니까. 촬영하시는 거예요? 매주는 아니고. 2주에 한 번? 그렇죠. 격주에 한 번씩. 예. 예쁜 그러니까. 사람이랑 같이 방송하면 기분 좋잖아요. 아, 그렇죠. 정말 아름다우시죠. 그래서 저희랑 해서 오빠 항상 기분 좋으시잖아요. 아. 집에 갈 때 행복하시죠. 그렇죠. 예. 오늘 미인들이랑 3시간 같이 있을 거니까. 맞습니다. 머리 안 감고 오긴 했지만. 예. 네. 예. 자, 빠르게 5번 문제 갈게요. 다음은 영화를 좋아하는 배디를 위해 준비한 영화 음악 퀴즈입니다. 또 영화예요? 지금부터 어떤 영화의 OST 중 메인 테마가 아닌 하나의 BGM을 깔아드릴 건데요. 잘 듣고 어떤 영화인지 영화 제목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주관식이에요? 네, 주관식이에요. 그럼 노래 나갑니다. 뭐야? 이걸로 끝이에요? 지금 듣고 있는 이 음악은 어떤 영화 OST 중 하나일까요? 주관식입니다. 어, 이거 주관식이라고요? 근데 이건 나도 들어도 이건 어떤 영화인지는 알겠다. 알겠다고? 뭐 어디서 뻥을 치고 있어? 알겠다, 알겠다. 너도 알 것 같지 않아? 네, 저도 알 것 같아요. 그지? 네. 이게 단계별이 아니라 한 번, 요 부분만 듣는 거예요, 계속? 네네. 아, 뭐 계속 쭉 들려드릴까요? 좀 들려주세요. 들으면서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청취자들도 모를 텐데, 그럼. 잠깐만, 잠깐만.
지금 댓글창에는 정답이 올라왔어요. 정답이 아주 솟구치고 있습니다. 솟구치고 있다고요? 표현이 굉장히 도발적이네요. 쏟아지고 있다를 하려고 했죠? 네. 네. 번역이 필요해요. 네. 아 잠깐. 헛소리 듣느라고 지금 음악을 제대로 못 들었어요. 다시 왜? 한번. 근데 맞는 뜻이죠. 댓글이 솟구쳐요. 위에서 아래로 올라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잖아요. 네. 조용히 좀 하세요. 조용히 좀 하세요. 듣는다고 안 와. 용암 정답이 용암이냐고. 오 지금 노래가 이게 오케스트라를 쓴 거 보니까 약간 디즈니 쪽의 느낌이 좀 나는데. 네네. 예. 연도 힌트 줄 수 있습니까? 연도 힌트? 아 아니, 이거 언제 나온 거지? 연대. 연대. 그러니까 연대. 뭐, 몇 년대? 뭐 연대. 아, 2000년대, 뭐 2020년대, 90년대, 뭐. 90년대는 아니고요. 네. 네네네. 이거 2000년대 같아요. 2000년대. 2000년대. 네, 2000년대 맞나요? 2010년대다. 아, 2010년대. 베디가 이 영화를 베텐에서 언급한 적이 있어요. 아, 제가 언급한 적이 있다? 네네. 그러니까 베디가 본 영화인 거죠. 네. 근데 OST의 핵심 부분이 아니라 이제 이 뻘한 부분을 트니까. 아, 이 영화는 그런 뻘한 장면이 없는 네. 영화예요. 아, 그래요? 네. 다시 한 번만 들려주세요. 조용히 좀 하세요, 그리고. 누가라도 그건데. 상상의 나래를 좀 펼쳐보세요. 이 노래를 들으면 이렇게 뭐 생각나는 어떤 뭐 장면이라든가. 오, 이건. 와, 이거 노래 좋다. 뭔가 급하게 어디 나가야 될 때, 빨리 준비해야 될 때 이 노래 틀어놓고 준비하면 뭔가 엄청 긴박하게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좀 떠오르시는 게 있나요? 좀 몇 개 던져보세요. 아니면 500원으로 기회 한 번 더 드릴 테니까. 야. 전 지금부터 얼굴을 가리고 있겠습니다. 네. 얼굴과 입을. 아예 처음 들어보는 OST인가요? 그 분위기는 알겠는데 뭐 이렇게 굉장히 강렬한 OST가 되게 기네요. 그러니까. 지금 음악 감상 타이밍이 아니에요, 지금. 되게 좋은 OST인데? 좋은 OST죠. 네. 계속 노래 들으실 거예요? 아, 이거 굉장히 빨려드네요. 이게 LP바가 아니에요. 영화, 네. 영화 한 편 뚝딱이네. 네. 지금 라디오입니다. 말씀을 하셔야 돼요. 네. 막아뜨면 안 돼요. 예, 일단 애니메이션 느낌이 나네요. 애니메이션. 어느 부분에서? 맞네, 표정 보니까. 아저씨, 잠깐 얼굴 가리고 입 닫으세요. 알겠습니다. 예. 금가님, 조용히 계세요, 잠시. 네. 그래요. 일단 그러니까. 2010년대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면. 네. 뭐. 토이스토리 3가 2010년대인가? 아, 저 토이스토리 또 베디가 엄청 많이 본 애니메이션이잖아요. 그쵸. 2010년대는 아닌 것 같은데? 토이스토리는 2010년대 아니고 2000년대 같은데? 이, 토이스토리 4가 2010년대 같고 아, 업! 업! 아, 업! 업! 명작이죠. 업이 2010년대인가? 아닌 것 같은데. 아, 빠르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업, 네. 업. 업.
하고 있습니다.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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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오, 약간 베디 업 할아버지 느낌도 나고. 갑자기 왜? 니트 입고 계시니까. 니트랑 뭔가? 업이랑 무슨. 니트, 그 할아버지는 양복 입고 있거든요. 업 할아버지 닮았어요. 네. 심술, 심술 구준 거? 네. 네. 닮은 네. 이제 업, 업으로 가나요? 네네. 업, 오케이. 바꿀 기회? 없고요. 업. 자, 업! 정답일까요? 업! 땡입니다. 아~ 객관식으로 간다길래. 네. 네. 객관식 기회 드릴게요. 네. 저희도 객관식. 두 번. 네. 어? 1번, 토이스토리 3. 아야, 200원 걸고. 2번, 업. 3번, 월 2. 4번, 코코. 5번, 라따뚜이. 200원이에요. 200원 걸고 객관식으로 지금 변형이 네. 됐고요. 어, 업이 일단 하나 있어 제거, 제거하고. 네. 월 2는 이 스토리, 이 음악과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월 2 그런 거예요? 월 2가 그거죠? 로봇? 그렇죠. 네. 월 2는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뭔가. 라따뚜이는 제가 못 봤기 때문에 일단 제거하겠습니다. 이게 이거여도 어쩔 수가 없죠. 예. 못 봤으니까. 네. 네. 라따뚜이 안 보셨어요? 안 라따뚜이 봤어요. 뭔지 모르세요? 쥐 나오는 거잖아요. 네, 쥐가 맞아, 이제 요리사 맞아. 그 네. 머리 위에서 네. 직접 요리해주는 그런 그쵸, 내용이거든요. 네. 안 봤으니까 뭐 이거면 할 수 없어. 아, 지혜 씨 보면서 말씀하지 마세요. 망신당할 건 아니죠, 뭐. 예, 예. 예. 근데 토이스토리 3가 2010년대예요? 모르죠, 저희는. 아니, 2010년대 거가 보기로 나와야 맞잖아요. 지금 저희 거에도 이게 다 몇 년도 영화인지 안 나와 있어요. 맞아요. 네. 토이스토리 3가 2010년대라고? 근데 마지막, 아까 이제 기타가 나온 거 보니까, 라틴풍의, 브랑랑랑 하면서 이게 이제 코코의 네. 그 멕시칸 느낌으로 가버린 건지, 근데 네. 토이스토리 3에도 버즈가 그, 스페인 버전으로 살짝 가는, 어, 그 2인가? 아, 스페인 버전으로 살짝 가는 게 있는데. 베디는 코코랑 토이스토리 3 지금 코코로 가겠습니다. 어, 코코. 갑자기 네. 결정을 막 하시네요. 어, 약간 급발진 결정. 네. 이거 네. 내 코코. 표정 보려고 그랬던 거야. 아, 이번엔 정예인 표정을 봤습니다. 아, 저는 전혀 흔들리지 않죠. 그래요? 흔들리지 않는 코코. 지금 베이스예요, 지금. 코코. 네. 바꿀게 해드릴게요. 코코로 가겠습니다. 코코? 네. 안 바꾸십니까? 네. 코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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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정답 자. 봤죠? 아니요. 코코! 정답은? 아, 그래요? 토이스토리 3인가? 정답은 토이스토리 3였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2010년대가 아닐 텐데. 베디는 토이스토리를 그렇게 그 본인의 인생 영화다, 최애 영화다, 세 번 봤다, 뭐 이렇게까지 극찬을 하셨던 영화인데, 그쵸. 왜 못 맞추신 거예요? 어, 이게 2009년, 2008년 그때 아닌가요? 2010년 개봉이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아, 그럼 근데 되게 계산, 좋은 계산을 잘못했네요. 되게 어, 그냥 그렇게 넘어가면 되는 문제인가요? 본인의 지금 최애 영화, 인생 영화를 지금 틀려놓고 근데 되게 추리는 좋았어요. 버즈님 나올 때 그 OST가 맞아요. 그렇죠. 스페니쉬 버즈. 그렇죠. 그래가지고 뭐 그렇게까지 망신스럽진 않고 보는 저희가 망신스럽네요. 근데 앞에 부분은 뭐 그렇게까지 유명한 넘버가 아니어가지고 유명한 넘버는 이제 베리 너무 쉬우니까 어, 맞아요 맞아요. 그 부분은 좀 틀어줬어야지. 그리고 또 인생 영화인데 요 정도까지 알지 맞아요. 않을까. 저한테 그렇게 구박을 했었는데 그죠? 토이스토리 보라고. 어, 네. 아, 그래요. OST 같은 건 잘 들으시나요? 아니요. 안 들어요? 네. 어, We Will Rock You 뮤지컬이 사실 OST의 핵심인데 아 We Will Rock You 퀸 노래는 열심히 많이 들었죠. 어. 나오는 넘버들만. 네. 디즈니가 사실상 뮤지컬을 원안으로 한 어떻게 보면 OST로 이제 영화 판도가 바뀐 거니까. 네. 네. 어쩌라고요. 알겠습니다. 많이 들으라고요. 아, 알겠습니다. 네. 네. 자, 어, 만약에 토이스토리 3 더덕 퀴즈쇼 하면 어, 배영 못 맞출 듯이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더덕 퀴즈쇼가 뭐예요? 더덕 퀴즈쇼는 이제 아주 그 극악의 난이도 퀴즈로 베텐이 원래 초창기에 하던 거 있어요. 아~ 아주 청취자 연결해가지고 네. 아주 선물을 큰 거 걸고 네. 막 냉장고 이런 거 걸고 우와! 네. 우와! 와 베텐 그렇게 돈이 많으면서 저희한테 1,000원씩 주고 50원씩 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 3개월에 한 번 걸려 정답자 나와요. 아 네. 그만큼 굉장히 난이도. 난이도가 높군요. 네. 다 떨어뜨려요. 더러운 방송놈들이라는 영화가 거기서 나왔어요. 아. 예, 더방놈들. 저 냉장고 타가신 분이 계셨나요? 있었죠. 예. 와.
어디 어쩌다, 브랜드? 어쩌다. 많았어요? 브랜드가 왜 중요하죠? 그거 냉장고의 가격대가 완전 천차만별이니까. 그건 모르겠네요. 이야, 좋네요. 대단하다. 네,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아, 이제 나 얼굴 이렇게 그거 씌워줘야 될 것 같아. 아, 씌워줬는지 아셨는데. 와, 언니 이거 한 몇 명 받아봤어요, 냉장고를? 뭐 7번 문제? 문제가 몇 개 있었는데. 7번까지 있었어. 다음부터 해야 돼가지고. 네. 광고 듣고 오셨고 끝곡 모니터에 써드릴게요. 배성재 텐 더잡 퀴즈쇼. 오늘 제가 문제를 반대로 풀어봤는데. 네. 어떠셨어요? 오늘 뭐 난이도가 좀 괜찮았죠. 뭐 사실 좀 치사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까지 예 잔인하진 않았다. 난이도가 어려웠는데 저희가 쉬웠던 거예요. 저희가 내준 게. 2,500원 세 문제. 와, 세 문제나 맞추셨구나. 그래서 이거를 두 분께 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네. 감사합니다. 네. 아니, 감사합니다. 자. 자, 다음 주는 원래대로 유재 씨, 정리인 씨가 퀴즈를 풀 건데요. 여러분도 두 분이 풀면 좋을 잡다한 퀴즈, 다양한 문제, 금요일 더잡 퀴즈쇼 게시판에 남겨주시고요. 문제 채택되면 선물로 수분 크림 세트를 드립니다. 다음 주는 유지혜 정리인 씨가 얼마나 배텐을 열심히 모니터했는지 평가해 볼 수 있는 시간. 2023 배텐 퀴즈를 특집으로 진행하니까 놓치지 마세요. 다음 주가 진정한 나락 퀴즈쇼입니다. 자, 끝인사 해주세요. 소등합니다. 야한 꿈꾸세요. 아, 죄송합니다. You've got a friend in me, 토이스토리 OST 듣고 오겠습니다. 듣고 오는 게 아니라 끝난다고요. 들으면서 저희 인사드리겠습니다. 소등합니다. 야한 꿈꾸세요. 자, 진짜 피바람 한번 불어볼까? 오, 어떡해. 빨리 지금 약간 벼락해, 벼락치기. 야, 아니야. 이거 배텐 퀴즈면 배텐 얼마나 잘 모니터 했는지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게 필요가 없다니까. 왜? 배텐이 얼마나 잘 봤는지 보는 거야. 그러니까 막 우리 틀렸던 문제 또 낼 것 같은데? 아니, 모니터링 하는 거지, 우리가. 남의 것도 얼마나 모니터링 했나. 아, 남의 거? 7번 문제 봐봐. 7번 문제 내볼게요, 오빠. 안 돼. 그거를 그러면... 네. 아, 시간이 없지. 다음에 되자. 배가 너무 고프다. 우리 짜장면 한 그릇만 먹고 가면 될까요? 배가 너무 고픈데? 나도 배고파. 아, 내일 뭐? 뭐? 아, 괜찮지. 2. 뭐래? 숙보. 제가 뭔가 했네. 제2세대는 한의 결산도 앱으로 한다. 롤링페이퍼도, 카드 결제 정보도, 많이 들은 노래도 정리 가능. 첫 곡 듣고 싶습니다. 12월 29일 금요일입니다. 안녕하세요. 2023년 12월 29일 금요일 배성재의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아이브 IM 드렸습니다. 10시를 알리는 헤드라인. G세대는 한 해 결산도 앱으로 한다. 롤링페이퍼도 카드 결제 정보도 많이 들은 노래도 정리 가능이었습니다. G세대는 본인이 뭘 좋아하는지 스스로를 분석하고 공유하는 특성이 있는데 그래서 앱으로 본인의 성향이나 취향을 결산해주는 앱이 인기입니다. SNS 프로필에 온라인 롤링페이퍼 링크를 걸어서 친구들의 연말 덕담 메시지를 랜선으로 받고 내용을 공유하기도 하고요. 음악 관련 앱에서는 2023년에 내가 어떤 가수의 무슨 노래를 언제 많이 들었는지 통계를 내주는데 1년간 자신의 음악 취향을 알아볼 수 있어서 인기가 많습니다. 또 초록창 앱에서는 페이, 웹툰, 뉴스, 뭐 이렇게 내가 뭘 보고 어디에 돈을 썼는지 싹 다 정리해서 한눈에 볼 수 있게 해줘서 요 보는 재미가 쏠쏠하다고 하네요. 네, 어쨌든 뭐 연말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앱으로 하든 수기로 쓴 일기장을 보든 카드 내역서를 보든 자신만의 정리법으로 한 해를 잘 결산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유지혜 씨, 정리인 씨와 더잡 퀴즈쇼 하는 날인데요. 연말을 왁자지껄하게 채워줄 재란잠에 함께하고 싶은 분들은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배텐은 녹음 전 과정을 직접 보실 수 있습니다. 카카오TV에 배성재 검색하시거나 유튜브 에라우 채널에 들어오시면 채팅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본 코너 전에는 일상 문자를 소개하는 프리 선언이 있는데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무료인 고릴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일상 문자를 소개하는 입니다. 유튜브 에라우 채널에 들어오시면 채팅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필승은 없이 가려고요. 네. 멘트만 다시 부탁드립니다. 자, 배성재 텐 오늘은 프리 선언 없이 돌아오겠습니다. 광고 듣고 옵니다. 전에 오늘 또 뭐 안 왔네. 또 뭐 왔어. 수정이 뭔가 또 봤을 것 같아. 어, 또 보고 있을 것 같아 지금도. 코너 시작하겠습니다. 아, 울어. 너무 아깝다. 세상 모든 잡다한 퀴즈를 풀면서 티끌 같은 상식을 줍줍합니다. 알아두면 쓸데없고 몰라도 상관없지만 맞히면 기분 좋고 선물도 쌓여갑니다. 자강두천 찐친이 펼치는 우당탕탕 퀴즈 타임. 더잡 퀴즈 쇼. 더잡 퀴즈쇼 함께할 분들입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변함없는 깡깡력으로 우리를 즐겁게 해준 두 분. 언니 지혜씨, 동생 예인씨 어서오세요. 둘, 셋. 안녕하세요. 러블리즈 지혜. 예인입니다. 와. 네, 어서오세요. 아, 이제 정말 연말이 왔습니다. 2024년까지 딱 이틀 남았는데. 네네. 올해 마무리는 두 분 어떻게 하나요? 올해 마무리요? 예. 어떻게, 연말에. 저희 둘 다 일을 할 것 같아요. 어, 일을 해요? 네네. 오. 저는 아마 31일에 정말 찐 막공, 위빌라큐 찐 막공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오. 제가 막공의 마지막 그 저녁공이거든요. 오. 와. 그래요. 눈물 나는 거 아니에요? 아, 근데 무대에서 눈물이 너무 날까봐 좀 걱정이에요. 그렇죠. 네. 그럴 수밖에 없죠. 예. 고생하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지혜 씨는 무슨 스케줄이에요? 어, 저는 아직 공개가 안 돼서 나중에 공개가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그래요? 네, 어, 알겠습니다. 예. 2024년은 그럼 누구랑 맞이하는지? 저는 아마 뮤지컬 이제 언니 오빠들이랑 같이 아마 1월 1일을 맞지 않을까. 음주하며? 예. 기다렸던 순간이죠? 네, 좀 너무 설레요. 콩닥콩닥 심장이 뛰어요. 아, 예. 저는 부모님. 부모님과? 일단 마지막 날은 집에 늘 가가지고 제가 31일 날은 늘 집에 가가지고 1월 1일을 맞이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그게 제일 좋죠. 네, 그렇죠. 연말 정산을 각자 해본다면 올해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뭔가요? 어, 저는 아무래도 제가 베텐을 처음 함께한 게 올해 아닌가요? 올해 베텐 가족 식구가 된 거? 어, 그래요? 또 저한테 되게 큰 일인 것 같아요. 이야, 고맙네요. 예, 위일라큐보다 베텐이다. 아, 그렇게 비교하지 마라. 네, 비교할 수 없죠. 어, 네. 알겠습니다. 아니, 보통 베텐에서는 베텐이죠 이러지 않나요? 저희는 비교하는 거 좋아해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어, 잠시 말이 안 나왔어요. 아무 그쵸? 말도. 네. 네. 자, 지혜 씨는요? 전 무엇보다 지금까지 베텐을 늘 같이 할 수 있었던 게 올해도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는 어느 무엇보다 베텐이죠. 계속 할 수 있었던 게 좋다? 네네. 오, 그래요. 아니 뭐 단독 팬미팅도 있었는데 그거보다 베텐이다? 팬미팅이요? 예. 팬들이 있으니까 베텐도 같이 하는 거죠. 아, 네, 그렇군요. 저희 팬들이 짱이죠. 러블리너스 최고. 알겠습니다. 자, 하여튼 새해에도 두 분의 맹활약도 기대하겠고요. 어, 댕미남님, 2023년에 항상 베텐러들을 즐겁게 해준 깡깡자매, 새해에도 자주 만나요. 어, 새해 맞이 베디에게 하고 싶은 말이나 바라는 게 있으면 하나씩 얘기해 주세요. 라고 주셨는데, 뭐 바라는 게 혹시 있으신가요? 있어요. 뭐요? 뭐죠? 아웃백 더 자주 사주세요. 아, 밥을 사달라? 밥 아웃백 들어가면 되니까. 비싼 밥 더 많이 사주세요. 어, 아니 뭐 언제든지 사주는데 좀 일찍 오시면. 고기 사주세요. 그러니까 일찍 오라고요. 한 달에 한 번씩? 좋아요. 일찍 오라고요. 일찍 와도 차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일찍 왔는데 저녁을 드신다고 하면은 저는 언제든지 또 사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네네. 네. 지혜 씨는요? 저는 성재 배성재 DJ님께서 조금 덜 일하고 여유를 찾았으면 좋겠어요. 아. 예전처럼 조금. 예전처럼은 뭐죠? 한 오빠 그 프리하기 전에. 프리하기 전에? 네, 그때는 예전처럼. 너무 일 안 하고 있었어요. 그땐 직장인이었는데요. 다시 SBS로 들어가라. 재입사해라. 약간 너무 여유가 없어 보여서 보는 저희가 좀 예.
힘들어 보여요. 좀 안쓰럽긴 해요. 네. 항상 좀 피곤해 보이시고 걱정돼요. 네. 사실 좀 아, 쓰러질 그쵸. 것 같아요. 쓰러질 등치는 아니시잖아요. 근데 예. 곧 쓰러지실 것 같아서 아, 쓰러질 일은 없는데 너무 걱정돼요. 아, 저도 좀 줄이긴 줄여야죠. 아 목이 생명이시잖아요. 그렇죠. 목을 좀 많이 쓰고 있어가지고 아, 목을 많이 쓰면 확실히 그 방송할 때 힘들어 보이는 건데 그렇죠. 몸 자체는 괜찮아요. 근데 이제 다행이세요. 예, 목소리가 힘들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좀 네. 걱정이 됩니다. 내년 상반기쯤이면 이제 목을 너무 많이 쓸 일은 또 없어지기 때문에 예, 다행이네요. 그때까지이고 그 뒤에는 저도 좀 조절을 해야 되니까 네, 예. 다행입니다. 좀 줄이고 고기를 또 많이 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을 줄이는데 고기를 많이 사줄 수 있죠. 왜냐면 모아둔 돈이 많으니까. 아, 부자니까. 어, 부자니까. 아, 위인님이니까. 고기야 많이 사드리죠. 네. 네. 자, 하여튼 두 분도 좋은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고 네, 배디도요. 빵빵 터지시고 자, 오늘의 코너 두 분이 소개해 주시죠. 네, 더잡 퀴즈쇼. 세상의 잡다한 퀴즈를 다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저희 둘이 힘을 합쳐서 문제를 맞출 때마다 저희 앞으로 편의점 상품권이 적립되기 때문에 열심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둘이 풀면 좋은 문제들 제보해 주세요. 넌센스, 상식, 요즘 이슈, 설문조사 퀴즈 등 분야를 가리지 않는 다양한 문제 기다리고 있으니까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나 금요일 더잡 퀴즈쇼 게시판에 문제를 내주시면 됩니다. 문제가 채택되면 선물 수분크림 세트 보내드립니다. 자, 오늘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아주 특별한 퀴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2023년 베텐 퀴즈쇼! 쇼쇼쇼! 자, 두 사람이 베텐을 얼마나 애정어린 모니터를 해왔는지 점검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두 사람은 베텐의 공식 여신들이죠. 예. 네, 그쵸. 그쵸. 베텐 여신이 두 분밖에 더 있습니까? 아, 원래 예. 세 분이었는데. 예, 그렇죠. 그래가지고, 두 분이 어떻게 보면 베텐을 전체적으로 좀 아우르는 네. 역할? 오, 정말요? 예, 그렇죠. 귀 한번 꽂아줘. 예. 감사합니다. 정말. 그래서, 뭐, 각 또 요일들을 뭐 이렇게 애정 갖고 보고 듣고 계시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제 것만 봐요. 깔아놓지 마시고. 아 정말로 저 제 예. 거는 집에 가자마자 바로 모니터를 하는데 바로 뜨더라고요. 맞아요, 그 맞아요. 바로 떠요. 아 땡큐브에. 근데 다른 분들 거는 안타깝게. 아예 안 본다. 저는 가끔 그 짧은 영상으로 뜨잖아요. 쇼츠로. 네네. 예. 그럼 이선님 거 조금. 말해도 이선님은 이제 한 달에 한 번 올까 말까인데. 예 아무튼 네네. 본인 거 모니터하면 뭐 어떤 생각이 드나요? 나 왜 저렇게 미치광이처럼 왜 저러지? 이런 생각 많이 하죠. 그래놓고 그 다음 주엔 더 하잖아요. 그래서 요즘 많이 자제하고 있어요. 네, 그러신 것 같아요. 자제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알코올이 부족했던 네. 것 같은데 도핑을 안 하고 왔을 뿐. 맞아요. 네, 조금 정상적인 텐션을 좀 찾아가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아니 그래요. 괜찮습니다. 자, 하여튼 얼마나 애정을 가졌는지. 자, 그러면 이제 노트북을 회수하겠습니다. 잘 가라! 이거 하면 돼요.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저희. 이번 문제는 2023년 9월 4일 막 나가는 용한 상담소에서 가져온 소리입니다. 잘 듣고 효과음 띵똥 자리에 들어갈 단어를 맞춰주세요. 문제 나갑니다. 막말과 센말이 오가는 아주 북한 상담소 정영국의 막나가는 용한 상담소 베텐에서 매주 근황을 알리고 있지만 아직도 누군지 알려지지 않은 게스트 오늘 대본이 왜 이래? 오늘 뭐 메인 작가한테 잘못하고 있나요? 이상하네 예. 아까 보니까 밑바닥을 전전한다고 쓰여있지 않나? 감사합니다 네 게스트 정영국입니다 네 자 과연 정용국 소개 멘트에 등장한 말, 효과음 자리에 공통으로 들어갈 정용국 씨의 수식어, 이 단어는 무엇이었을까요? 이런 건가? 무명 게스트? 자, 두 글자입니다. 두 글자? 네네. 무명. 무명 아니면은 아직도 누군지 알려지지 않은? 무명 게스트 아니야?
어쨌든 그 맥락에서 딱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말입니다. 약간 영국 오빠가 머리카락이 없으시니까 네네. 그런 걸로 하지 않았을까? 아, 뭐 예를 들면? 무모 게스트? 무모, 아, 머리가 없는? 민두 게스트 뭐 이런 걸로? 민숭 게스트. 민숭 게스트는 뭐죠? 민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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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랍게도 예인 씨가 지난 9월에 스페셜 DJ 때 정용국 씨를 이 단어로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요? 큰 힌트 하나 드립니다. 이 단어로 설명하셨나요? 원고에 쓰여 있었어요. 그렇죠. 아, 그래서? 아, 진짜요? 잠깐만. 본인이 진행했는데.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그걸, 얘기를 했어. 그걸 까먹었다? 아, 무명 개그맨 막 이런 거였는데. 자기가 보는 거는 다 모니터 한다고 하셨어. 그러니까. 했죠. 자기가 그렇죠. 해놓고는 모니터까지 해놓고는 지워버렸다? 그때 제가 근데 워낙 그 정용국 선생님을 뭐 아저씨, 저기요, 그쪽 이러다가 이제 그 명품백 사준다 그래서 오빠 막 이러고 이래가지고 제가 너무 여러 가지를 불러서 근데 무명 개그맨 뭐 이런 거였던 것 같은데 무명 가볼까요? 두 글자라고 그러니까 무명 요런 스타일이었어요. 무명 그러니까 안 유명한 안 유명한 약간 좀 아니면은 약간 미천한 약간 이런 느낌의 미천한 아, 미천한 아니, 게스트 제가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대본에 그렇게 써있었어요. 미천한 게스트 정용구 네 약간 천한 게스트 약간 와 너무한 거 아니야? 천한 게스트 야 이거 더 무례하네요 그죠? 아니 이런 뭔가 그 뉘앙스였어요. 천민 게스트다. 어 왜냐면 뭐 밑바닥을 전전한다 이러잖아요. 더 악질이네요, 그죠? 미천한 밑바닥을 천한. 전전한다. 야 이 너무하네. 천한 게스트 약간 이런 느낌이네. 야 더 심하네. 오늘 꼭 모니터링 하세요. 아 무명 가시죠 무명. 무명 가자. 야, 말 너무 심한데? 야, 정용국 씨 좋아하겠네요. 아, 이런 거 좋아하세요? 복잡지 못 가겠네요. 아, 이런 거 정용국 씨가 매우 좋아해요. 아, 저 입 뺀다는 건가요? 야, 천민 게스트. 천안 게스트. 어, 뭐, 노비, 막 약간. 노비 게스트. 노비 너무하잖아. 그러니까 약간 아무도 모른다.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예, 이거 아마 보면서 마른 세수 엄청 할 거예요. 자, 그거보다는 덜 심합니다. 무명 아닌가요, 무명?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아. 그런 느낌이죠. 아, 무명 아니구나. 예. 무명 아니 자, 이제 하나 얘기해주세요. 아, 잠깐만. 자. Unkn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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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known. 어, Unknown. Unknown. 어, 아, 알았지? 영어로. 네. Unknown. Unknown. 아, 뭐였지? 아. 자. 아. 3. 진짜 모르겠는데. 2, 1, 유진 씨. 차반? 차반? 개차반? 야! 제정신이에요? 라디오에서 예. 욕인가요? 당연하죠. 욕이에요? 예. 아, 죄송합니다. 그렇다고 차반? 아, 진짜? 아, 욕인 줄 몰랐어요. 자. 그만 패시고. 아 모르겠어요. 지혜씨가 좀 맞춰봐. 저 이제 말 그만해야 될 것 같아. 자. 뭐가 있을까요? 무명과 무명인데 굉장히 무례한 말입니다. 무명의 무례 버전? 네네. 무명의 무례? 무지? 인터넷 용어. 인터넷 용어? 안 유명한? 얼굴 없는. 얼굴 없는. 얼굴 없는 개그맨. 두 글자라고 했잖아. 저의 별명은 먹보였습니다. 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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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 같이 나온 별명인데요. 아, 먹보 털보. 털보 털이 없으니까? 무털? 무털. 먹보인데 털보의 반대로 무털. 자, 정답은 털보 들어보겠습니다. 아 잠깐 막 이런 건가? 막 듣보네 듣보 듣보 게스트 듣보 듣보다 감사합니다. 네. 어떻게
알았어? 100원으로 금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이거 그러니까, 대충 이런 뉘앙스였던 게 이제 기억이 나요. 네. 리버스 털보여서 무털. 털보의 반대말. 네. 자. 죄송합니다. 자, 예인 씨 굉장히 상스럽네요. 그러니까요. 정국 씨보다 더 상스러워요. 같은 정 씨여가지고. 예, 예. 자, 그 두 분은 베테나서 생긴 별명 중에 마음에 들거나 마음에 안 드는 별명 있습니까? 저는 베테나서 그 술 관련된 어떤 그런 별명이 좀 많이 생긴 것 같아요. 뭐 술라니. 처음 들어보네요. 이런 거. 약간 뭐 주정뱅이. 아. 뭐. 요런 거? 지신이요? 저는 꼰재. 아, 그쵸. 꼰재. 꼰재. 뭐 깡깡. 꽐라니. 그 인플지혜도 있잖아요. 네네. 참 자랑스럽습니다. 그렇죠. 네. 자, 임재범의 낙인 추노 OST 듣고 2부에 돌아오겠습니다. 추노. 녹이게 부탁. 아, 회식 오시나? 안 오셔. 안 마주치고 싶은데. 못 오셔. 아, 오빠 너무 이거 펼쳐놓으신 거 아니에요? 봤어? 아, 못 봤어. 봤네. 못 봤어. 봤는데. 반음라니. 2부 시작하겠습니다. 배송재텐 2부가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더잡 퀴즈쇼 2023 배텐 퀴즈쇼로 유지혜 씨, 정예인 씨가 풀고 있습니다. 와우. 자, 1번 문제는 뭐 사실상 버저비터가 나오긴 했는데 100원 드리도록 하겠고요. 어, 왜 이렇게 조금 주세요? 왜요? 몇 번 틀렸잖아요. 하지만 네. 정답을 외치지 않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너무 정용국 씨가 고통받았기 때문에 아. 너무 상스럽게 모답들을 외쳤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예. 인정입니다. 자, 다음 게스트들이 떨고 있겠네요. 자, 다음 게스트 주세요. 네. 예. 자, 이번 문제 나갑니다. 자, 2023년 8월 20일 넉가지 마피아 코너에서 가져온 소리입니다. 외국에 자주 나가는 홍진호의 영어 실력에 대해 나누던 중이었는데요. 잘 듣고 효과음 자리에 들어갈 단어를 맞춰주세요. 문제 나갑니다. 벌써. 저도 이제 그 영어를 요즘에 못합니다. 예. 못해가지고 이제 사실 대화를 거의 못하고 뭐 외국인들이 제 말을 못 알아듣는 경우는 사실 많이 없긴 해요. 왜냐면은 제가 대화를 거의 안 할 뿐더러 그리고 또 이제 해봤자 어차피 이제 게임하면서 하는 용어가 뻔하거든요. 대충 말해도 알아. 해도 알아요. 정말 잘할 필요 없어요. 어차피 알아요. 그래서 그렇지. 자. 효과음 자리에 들어갈 말, 홍진호가 외국에 나가면 유일하게 하는 영어, 무엇일까요? 이게 유일하게 하는 영어라고 하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죠. 유일하게 이 말을 한다고요? 네네. 하이. 하이. 헬로. 헬로. What's up? 이런 건가? What's up, man? 아니에요. 아니요? 예. 혀가 좀 짧으시잖아요. 네. 홍진호님이. 네네. 그냥 bedroom. 아, where is the bedroom? Bedr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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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where's bedroom? Bedroom. 침대 어딨냐? 방 어딨냐? where is the bedroom? Bedroom. 화장실 어딨냐? 화장실 어딨나? 아. Bedroom? 약간 조금, 예. 근데 오랜만에 그 홍진호님 이제 이 목소리를 들으니까, 예. 아, 진짜 혀가 짧으신가 봐요. 그렇죠. 왜? 아니, 너무 웃겨요. 요 말부터가. 근데 난 들을 때마자 많이 길어지셨다 이 생각을 했거든요. 옛날보다 많이 좋아졌다. 옛날보다 많이 좋아지신 거구나. 그래요. 홍진호도 슬슬 얻어맞고 있네요. 대충 말해도 알아요. 대충 말해도 알아요. Where is the bedroom 이건가 한번 볼까요? 근데 이런 문장인가요? 단어인가요? 단어예요. 단어. 아, 다 문장이긴 한데 네. 두 글자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 no thanks 이런 건가? 노 땡. 땡큐. 땡큐 이런 거나? I'm sorry 막 이런 거구나. I'm sorry. 땡큐. 땡큐. 뭔가 띠치 발음 이런 된소리. 가 잘 안 드시니까. 아, 많이 잘 하시니까. 아. 어차피 그
구문이 있잖아요, 여기. 어차피 게임하면서 하는 용어는 뻔하거든요. 아. 게임하면서? 땡땡은 대충 말해도 알아요. 네, 해도 알아요. 정박자로 할 필요 없어요. 점프, 점프. 아, 근데 우리 둘 다 그런 PC 게임을 많이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랑 지혜 씨가. 자, 문제를 잘 읽어주세요. 외국에 자주 나가는 홍진호. 요즘 뭐 하면서 나갑니까? 포커. 포커. 아, 근데 왜 PC 게임이 나와요? 포커, 아, 포커. 이거 포커 치세요? 예. 아, 몰랐죠. 요즘은 갬블러가 됐어요. 아, 카드 게임? 네네. 아, 아, 막 이런 건가? 그러면 포커페이스? 포커페이스, 포커페이스. 포커하는 사람이 포커페이스를 왜 얘기해요? 그거는 그 모드 변경이요? 그건 자 포커 치다가 자 포커페이스, 포커페이스. 그래서 표정 안 좋아요? 예? 네? 모드 변 딱 좋은 거면 아 포커페이스, 그래. 포커페이스. 모드 변경 온오프 기능이에요? 포커, 포커. 저희가 포커를 한 번도 안 해봐서. 카드 치는 거고요. 카드로 네. 이제 배팅을 하는 거고. 아 카 그럼 이런 건가 보다. 원 카드. 그거는 원카드고 포커, 포커. 포커라는 룰이 따로 있죠. 포커가 룰이 뭐예요? 그 어떻게 하면 이기는 건데요? 몇 가지가 있죠. 이제 뭐 예를 들어 원카 그러니까 원페어, 투페어, 뭐 트리플, 포카드, 포 그리고 뭐 이제 누가 더 좋은 패를 가졌느냐 이런 걸로 이제 하지만 이제 가려져 있기 때문에 네. 이제 모르고 배팅을 하다가 딱 까는 거죠. 아, 약간 그럴 때 쓰는 용어인가 봐. 이렇게 딱 할 때 약간 원카드 이런 것처럼 약간 그렇게 할 때 하는 거 뭐였지? 일단 카드를 가지고 있고 뭐 몇 개는 숨기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돈을 걸죠. 네. 배팅을 하죠. 그다음에 서로 이제 눈치 싸움을 하다가 이제 패를 딱 여는 순간 있고. 네. 아 이거 게임용 게임할 때 쓰는 말인 것 같아. 그렇죠. 약간 그. 그래서 포커를 할 때 쓰는 용어. 고 약간 이런 것처럼. 그렇죠. 고스톱 할 때 고가 있듯이 고나 스톱이 있듯이 스톱? 포커 할 때 고스톱을 한다. 있으니까. 포커 할 때 스톱? 아 포커 할 때 뭐 모르니까. 아예 모르는구나. 네. 아 잠깐만 잠깐만 아 잠깐만. 근데 이제 뭐 그런 힌트. 갬블을 할 때 아주 흔한 용어입니다. 그니까 엄청 쉬운 단어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 그건 대충 말해도 알아요 이렇게 하신 것 같아. 그렇죠. 저희도 안 하는 사람들도 알 수 있어요? 그럼요. 그 단어는? 왜냐하면 드라마 제목이었습니다. 너 아는 힌트 드렸어요. 안 나올 것 같은데. 아, 지금 우리가 감사합니다. 유명 드라마 제목이었습니다. 올인! 어? 올인, 올인. 왜 근데 이게 왜 웃겼지? 정답 들어볼게요. 하는 용어가 뻔하거든요. 올인. 올인은 대충 말해도 알아요. 올인 해도 알아요. 딱 정말 들어갈 필요 없어요. 올인. 올인 뭐 해도 해요. 아직 알아요. 그래서 그렇지. 올인. 진짜 아저씨들 대화. 이게 왜 아저씨들 대화예요? 아 뭔가 분위기가 완전 그 아저씨들끼리네. 이거는 그냥 포커를 하는 사람들, 포커를 조금만 아는 사람들이면 그냥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영어 관련 얘기고 네. 그냥 홍진호에 대한 얘기예요. 예예예. 예. 자 알겠습니다. 올인. 올인. 자기가 가진 돈을 전부 배팅하는 네. 예, 그런 뜻이죠. 저희도 그 정도는 알아요. 알죠. 근데 왜 인제 나와요, 답이? 자, 포커를 한 번도 안 해봤나요, 두 분 다? 아, 네. 포커를 해본 적이 없어요. 고스톱은? 고스톱은 해봤죠. 저는 고스톱도 안 해봤어요. 정말 옛날에 게임, 핸드폰 게임. 뭐, 고스톱 핸드폰 게임? 막 판 깔아놓고 해본 적은 없어요. 담요 펴놓고 해본 적도 없고. 그런 건 없어요. 저랑 지연이는 루미큐브. 루미큐브 많이 했어요. 그건 네. 보드 게임이잖아요. 그건 또 카드잖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3번 문제 나갑니다. 2023년 3월 11일 프로듀스 1077 트리플 S 편에서 가져온 소리입니다. 김유연 씨가 다양한 스포츠를 했다기에 관련 토크를 나누던 중이었는데요. 잘 듣고 유연 씨가 한 말, 효과음 띵동 자리에 들어갈 단어를 맞춰주세요. 문제 나갑니다. 스케이트는요? 스케이트는
그러니까 부모님은 약간 저한테 그런 직업 능력을 좀 키워주고 싶으신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좀 그 그러니까 왜 이렇게 뭐라하지? 그러니까 공간적으로 뭔가 운동신경이 안 좋았어요. 아, 네. 약간 몸을 다루고 뭐 이런 거 있어서 네. 조금 잘 부딪힌다거나 아, 맞아요. 네, 그런 경우 잘 넘어진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운동을 진짜 많이 배웠었어요. 아니, 오늘 별명 하나 만들어 아니야, 아니야. 나 싫어 이거. 자, 과연 효과음 자리에 들어갈 말 유연 씨는 이날 이 말로 별명까지 만들고 갔는데요. 운동신경과 지각능력이 좀 안 좋다면서 한 말, 어렸을 때부터 좀 그 다음에 이어서 한 말은 뭐였을까요? 볼까? 객관식입니다. 1번 깡깡하다 해야 되나? 2번 통통하다 해야 되나? 3번 흐물흐물하다 해야 되나? 4번 뚱구적댄다 해야 되나? 5번 띨띨하다 해야 되나? 보통 몸이 흐물흐물하다 하니까 흐물흐물하다 해야 하나? 흐물흐물 아니면 뚱구적 약간 띨띨일 것 같아요. 왜냐면 뚱구적댄다 하면 뚱구적댄다라는 말이 사실 사전에 없는 단어잖아요. 네네. 뚱구적이 네네. 뭐 민기적댄다도 아니고 근데 그 뚱구적이라고 말했으면 베디가 웃다가 뚱구적이요? 이런 식으로 한번 되물었을 것 같아 이제.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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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는 단어니까 네네. 표현이 막 이런 식으로 이런 표현 얘기를 했을 것 같은데 뭔가 우리가 이렇게 쓰는 표현이 그래서 흐물흐물이 사실 좀 유력하죠? 그죠 네 운동 능력 이런 얘기를 하는 거니까 굉장히 추리력이 좋아졌어요 좋아졌어요? 네 감사합니다 아주 좋습니다 네. 그럼 저희 바로 가볼게요 흐물흐물 해야 하나? 흐물흐물하다 해야 하나? 네 무슨 단어를 쓰셨을까? 부모님은 약간 저한테 그런 지각 능력을 키우고 싶으셨나 봐요. 어렸을 때부터 좀 그 띨띨인가 그 보다. 뭐라고 해야 하나? 아 띨띨. 띨띨인 것 같아요. 띨띨. 500원? 네. 네 500원. 어떻게 알았어? 아 뭔가 그랬어요. 뭔가. 왜냐면은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이런 감각 능력이 좀 떨어지는 거를 아, 제가 좀 띨띨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았어. 제가 그 마음 충분히 공감하거든요. 왜요? 아, 전 운동신경이 안 좋진 않았지만 네네. 저도 좀 저는 데뷔 이후로 많이 띨띨해져서 띨띨해졌어요? 러블리즈가 널 띨띨하게 만들었다? 아, 그건 아닌데 이제 데뷔하면서부터 공부를 안 하니까 술을 많이 마셔서 그런 거겠죠? 아, 뭐 그것도 어떤 영향이 있긴 했겠죠? 뇌세포를 죽이니까 방송용으로는 사실 그게 총명탕인데 고란 씨에게 네, 그쵸, 그쵸. 네. 약간 도핑 같은 느낌이지만 그쵸. 사실 멀리 보면 점점 띨띨해져가는 과정이 있는 거죠, 저는. 띨밍아웃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줄이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자, 어쨌든 그래서 이분이 띨띨좌라는 별명이 붙여져서 베테랑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귀엽다. 캐릭터가 됐습니다. 귀엽네. 예. 자, 줄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뚱구적댄다라는 생소한 표현이 나왔으면 제가 뭐라고 웃기보다는 뚱구적이라는 표현을 맞아요. 네. 이렇게 뭐라고 물어봤겠죠? 네. 정확했습니다. 뭐야, 자, 자 그러면 4번 문제 나갑니다. 자, 이번 문제는 이번 문제는 2023년 8월 22일 대충 결정해드립니다 방송에서 가져온 소리입니다. 잘 듣고 효과음 띵똥 자리에 들어갈 단어를 맞춰주세요. 문제 나갑니다. 그리고 뒷번호를 좀 공개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저 박정민인데요. 배디 밀수 봤나요? 라고 보내셨는데 지금 검진 결과 진짜 박정민 씨가 보내셨어요. 보셨나요? 내일 봅니다. 진짜 내일 압구정에서 봅니다. 내일 오전에 10시 50분에 봅니다. 마침 내일 보는데 이거 어떻게 알고 저한테 보내셨을까? 예, 지독하시네. 야, 추하다 배송. 네, 제가 추한 겁니까? 누가 추한 거죠, 이 상황은? 다시 문자 보내셨네. 방송에 적합한 언어 써주세요, 우원박 씨. 네. 자, 과연 효과음 자리에 들어갈 말, 우원박, 박정민 씨가 다시 보낸 문자 내용. 뭐뭐라고 전해주세요. 뭐라고 했을까요?
제가 이 하하하하까지 쇼츠를 봤거든요. 아 그래요? 저는 역 끝까지 다 봤어요. 아 진짜? 그래요? 네. 근데 기억이 안 나요. 이 뒤에가 쇼츠가 있었어? 아니 요거를 뭔가 제가 방송을 본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쇼츠를 본 게 진짜 확실히 기억이 나거든? 근데 이 뒤에 거는 없었는데? 쇼츠도 이제 저희 유튜브 1호점, 2호점이 있어가지고 그 두 분이 또 다른 버전으로 만드시기도 하죠. 됐다고 전해주세요. 약간 요런 건가? 일단 주관식으로 한번 맞춰보시고 안 되면 객관식으로 가겠습니다. 이 우한 박이가 뭐란 뭐예요? 우한 박 씨가 그 막 모금도 유 이런 것처럼 우한 박? 우한 박은 이제 그 박정민 씨의 별명이 되었는데 그 아 우리 원딜 박정민이었지 뭐 이렇게 그 게임 쪽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침착맨의 어떤 그 지인으로서 방송에 적합한 언어라고 하셨으니까 약간 그런 비속어나 아니면은 뭐 쌍기읍 지읒 이런 건가? 네 쌍기읍 야 설마 쌍기읍 지읒 야, 욕을 보내시냐고 욕인가요 이거? 아 그건 아닙니다. 아 예. 예. 너무 갔어. 아 욕. 아 꺼져? 예. 아 그건 아니에요. 방송에 부적합 단어가 뭐가 있을까? 네. 방송에 적합한 언어를 써주세요. 우원박 씨. 근데 이제 제가 그래도 어느 정도는 방송에서 읽었죠. 네. 예. 그러니까 인터넷 용어 같은 그런 그러니까 좀 읽긴 읽었는데 조금 거친 표현이기 때문에 방송에 좀 적합한 단어를 써주세요. 이렇게 얘기했겠죠. 아, 예. 욕설이었으면 읽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아예 대놓고 욕설이면 못 읽었겠죠. 네. 못 읽죠. 예. 인터넷 용어? 약간 근데 그 뉘앙스가 됐다고 전해주세요. 약간 이런 느낌 맞나요? 그건 모르죠. 예. 반사 이런 건가? 그건 모르죠. 너무 귀엽네. 모르죠. 반사. 반사를 방송에 적합한 언어가 아니라고 제가 했겠습니까? 그렇죠. 네. 뭐라고 저는 몇 글자예요? 이건 좀 긴데 뭐 다 맞추지 않아도 됩니다. 비슷하기만 해도 맞다고 해드릴게요. 네. 아 됐다. 일단 뭐 정확하게 그분이 보낸 거는 여섯 글자였습니다. 아 뭐뭐뭐뭐뭐뭐 전해주세요. 예. 땡땡땡땡땡땡 전해주세요. 뭐라고? 그럼 객관식을 못 내려. 아 그러네. 저희가 이거 근데 맞출 수 있을까요 주관식으로? 그러니까 못 맞출 것 같아요 주관식으로. 보지 말라고 전해주세요 이런 건가? 아 근데 이거가 뭐 방송에 적합한 언어 아니니까. 눈 뜨고 다니시라고 전해주세요. 저에 대한 그런가 보다. 집 가는 길에 뒤통수 조심하세요. 뒤통수 조심하라고 전해주세요. 이런 건가 보다. 뒤통수 조심해라. 집 가는 길에 뒤통수 조심하라고 전해주세요. 뒤통수 조심해. 뒤통수 뭐 밤길 조심하세요라고 전해주세요. 이런 건가? 이건 비슷하죠. 맞죠. 아닙니다. 아니에요. 갑자기 저에 대한 인신 공격. DJ도 아차차. 아미님 아차차 우리 원딜 박정민이지. 이게 이제 우원박 줄임말의 뜻이거든요. 아, 네. 네. 아, 이런 느낌 맞아요? 뭐요? 뒤통수 조심하세요라고 전해주세요. 이런. 비슷하다고도 볼 수 있어요. 예. 밤길 조심해 전해주세요. 근데 이제 방송이 부적합한. 아. 너무 어려운데? 객관식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네. 네, 객관식으로 네. 가겠습니다. 자, 객관식. 1번. 아, 이거 줬어? 아, 여섯 글자로 딱 맞추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닥치라고 전해주세요일 것 같았었거든요. 저는 솔직히 처음에. 이거. 근데 여섯 글자로 맞추고 있어도 이거 주면 어떻게 해? 계열 받는다고 전해주세요 이러셨구나. 아쉽습니다. 예. 야이 돼지놈이라고 전해주세요. 저희 실수입니다. 아하.
여섯 글자로 딱 맞추고 있었는데 아쉽게. 뭘요? 뭘요? 예? 객관식을. 아. 예. 근데 야이 돼지놈아도 약간 근데 저거를 내가 내 머릿속에서 생각해내지 못하고 이걸 받고 읽은 게 너무 아쉽다. 그러니까 야이 돼지놈아. 야이 돼지놈아는 여섯 글자죠, 그죠? 네. 예. 1번 닥치라고 전해주세요는 제발 닥치라고로 바꾸고 있었고요. 네. 2번 킹 받는다고 전해주세요는 넘 킹 받는다고 바꿨었고요. 3번 계열 받는다고도 뭔가 개를 붙인 것 같잖아요, 그죠? 아~ 예. 그리고 5번 그딴 식으로 살지 말라고는 뭐 이건 여섯 글자 주의하기 너무 쉽죠. 네네네. 예. 그렇게 살지 마. 뭐 이런 식으로. 아, 네네네. 예. 아하, 아쉽게도 이거는 거저 드렸네요.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5번 문제 나갑니다. 자, 이번 문제는 2023년 5월 14일 너까지 마피아 잇섭 편에서 가져온 소리입니다. 부모님께 했던 효도, 가장 뿌듯했던 선물에 대해 이야기하던 부분인데요. 잘 듣고 효과음 띵동 자리에 들어갈 단어를 맞춰주세요. 문제 나갑니다. 가장 뿌듯했던 선물을 하면은 좀 어렸을 때로 돌아가야 되는데 네. 제가 고등학생 때 네. 예, 저희 네. 아버지 생신 네. 때 제가 그 사랑과 영혼이라는 비디오 테이프 그렇죠. 고스트 비디오 테이프를 빌려서 그것을 생신 선물로 옛날에는 비디오 빌려주는 데가 있었으니까 네. 빌려가지고 그것을 빌린 게 선물을 아니 근데 이제 그거 왜냐면 학생 때는 네. 돈이 없으니까 아하, 그거를 네. 숨겨놓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거를 이제 여기저기다가 쪽지로 네. 부모님이 딱 일어나셔가지고 보물찾기 하듯이 보물찾기 하듯이 네, 네. 순수하셨네요. 아 그렇죠. 굉장히 순수한 효자였죠. 과연 제가 사랑과 영혼 비디오 테이프를 숨겨놓은 곳은 어디였을까요? 집에서 베개. 정답을 외친 겁니까? 주관식인데 혼잣말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베개 어때? 베개 나쁘지 않죠. 뭔가 장롱 이런 건 아닐 것 같아. 찻장 이런 거 아닐 것 같고. 이게 몇 살 때 이런 일? 아 고등학생 때? 네네. 야 고등학생 때면 그래도 그러니까. 다 큰 나이에. 생각해보니까 그 중3이었던 것 같아요. 중3 때? 예, 예. 중3 때 와 이렇게 쪽지로 보물찾기처럼 이렇게 한 거예요 선물을? 네네네. 너무 순수했네요 베디.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지금도 순수해요. 예. 어 신발장 어렵다 이게 제일 어렵다 베개 어때 베개? 베개? 응 힌트 한번 들어보고 한번 베개 가볼까요 그러면? 하고 아 힌트 주세요 네? 힌트요? 네 힌트 유지혜 씨 언니가 사는 집엔 있고 유지혜 씨 혼자 사는 집엔 없는 거 남편? 남편? 아, 유지혜 씨 언니 사는 집에 남편이 있어요? 네, 어, 남자친구? 그래요? 남자친구요, 남편이? 어, 이거 뭐, 뭐가 중요 정보가 나온 것 같은데 남편 같은 남자친구 남편 아~ 같은 남자친구, 아, 그래요 저 거긴 있고 여긴 없죠. 없어 너무 비디오 테이프를 남편한테 맡겨놓는다. 어 지은이 집엔 있고 언니는 이은이 집엔 없다고? 뭐지? 제가 남친에게 뭘 맡겨놓고 갔겠습니까? 비디오 테이프를 아버님의 남친한테 뭐가 있을까? 우리 언니가 있고 난 없다고? 강아지 이런 거 키우니까. 강아지 집. 강아지 키우셨나요? 어릴 때? 키웠잖아. 키웠어. 강아지 아, 집. 강아지 집. 오케이. 렛츠고. 강아지 집. 와. 맞습니다. 양심 이런 거 말하라고. 양심? 아, 미 언니네 집엔 있고 언니네 집엔 양심이 없군요. 양심이 없어. 네. 아하. 그래요. 힌트가 너무 쉬웠어요. 그죠? 네, 딱 강아지가 떠올랐어요. 네, 힌트는 굉장히 쉽게 드렸는데 청천벽력 같은 답이 나왔어요.
괜찮겠어요? 아 괜찮습니다. 왜요? 아, 네. 왜요? 왜요? 왜 왜요? 그거 문제 된 말인가요? 아니 그냥 남친인지 남편인지 애매한 답이 나왔어. 남편 같은 남친. 어, 남편 같은 남친. 남편 같은 남친. 그렇죠. 남친을 남편이라고 부르는 여친들이 가끔 있죠. 네네. 그렇죠. 예. 남편 이렇게 부르는 거죠. 여보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렇죠. 아, 네 상승. 어, 난이 목동 출발 중이라고 하신 분이 있고. 그래요. 두 분은 부모님께 했던 효도나 가장 뿌듯한 선물 뭐가 있나요? 아차차 내 동생 지혜였지라고 하신 분 있고. 어 부모님한테 해드렸던 거 뭐가 있나요? 저는 직접 제가 만든 케이크. 직접 만든 케이크? 네. 크기가 어느 정도? 어 그냥 딱 보통 케이크만한 그 이런 케이크 그리고 여행. 여행 보내드렸어요? 네 같이 갔어요. 어디로요? 제주도. 오. 예전에 야. 같이 갔을 때. 야 좋네요. 예인 씨. 예인 씨는 아무것도 안 해드렸나요? 저는 이제 그 부모님이 뭐 필요하시다고 하면 그냥 알아서 통장에서 돈을 빼다 써라. 오. 라고 합니다. 아 통장을 드렸다? 아니 그냥 내 통장에서 써 그렇게 얘기하죠. 그럼 엄마가 냉장고 바꿔 김치 냉장고 사야 될 것 같아. 어 엄마 사고 싶은 걸로 사. 엄마 그리 뭐 사고 싶대. 제 뭐 그 제 카드로 사고 나중에 집어넣겠대요. 아 됐어 그냥 내 걸로 사. 약간 요런 멋있다. 맞아. 이게 사실 최고죠. 그죠. 예. 금융효도. 금융효도. 어, 금융효도. 아 좋네. 이게 최고죠. 어. 그래서 엄마한테밖에 효도를 못했어요. 아빠는 갖고 싶은 게 없으세요. 엄마는 갖고 싶은 게 많고 아빠는 없어서 아빠는 저한테 이거 갖고 싶다 이런 말씀이 없으셔서 뭘 못 써드렸고. 야 영앤리치 효도. 그렇죠, 예. 좋죠. 현금 치료, 현금 효도. 예, 멋지네요. 자,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어 진짜요? 5번으로 끝난 줄 알았죠? 6번 문제 나갑니다. 자, 2023년 11월 22일 비연의 챔피언스 리그 코너에서 가져온 소리입니다. 잘 듣고 띵똥 자리에 들어갈 단어를 맞춰주세요. 문제 나갑니다. 다시요. 문제 나갑니다. 네, 익명으로 보내주셨네요. 제 생일날 직장 동료가 포크 5개 세트를 선물로 줬어요. 이건 내가 널 찍었어 라는 표현 아닐까요? 아, 포크만 5개가 있는 크기별로. 아, 이거 포크는 내가 널 찍은 것이다. 근데 이게 찍은 게 좋아서 찍을 수도 있지만 싫어서 네. 찍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아하, 밤길 조심하라는 뜻이다. 다섯 번 찍고 싶다라는 뜻이다. 젓가락질을 못하는 뜻이다. 주술 인형이다. 뜻하는 거다. 아, 다섯 개의 포크. 어허. 네, 효과음 자리에 들어갈 단어 다섯 개의 포크 선물 의미는 뭐 같다라는 뜻일까요? 다섯 개니까 파이브. 뭔가 영어를 쓰신 이유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네. 원래 영어 잘 쓰시잖아. 아, 이제 잘 몰라서. 네. 자, 아니 오빠 썼잖아. 채팅창의 드립이었는데요. 자, 저희를 빵 터지게 했던 드립. 다섯 개의 포크를 보낸 의미. 직장 동료 여자분이 나한테 보내서 다섯 개의 포크를 보내줘서. 네. 설렜다. 어, 이거 다섯 개 포크를 준 의미가 뭘까요? 막 그래서 아, 설레는데. 베트남어가 말한 거예요? 그렇죠. 뭘까? 아, 어렵다. 베트남어의 마음을 잘 알아야 돼. 그니까요. 베트남어가 됐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밤길 조심하라. 다섯 번 찍고 싶다. 젓가락질 못한다. 주술 인형이다. 모모모 같다는 거다. 찍어버리고 싶다. 그쵸? 그쵸? 찍 다섯 개 포크. 오, 파, 파, 응? 힌트 좀. 비연의 챔피언스 리그라는 거는 이제 알죠, 그 알죠. 사연을 이렇게 보내서 이런 식으로 망상을 남자들이 하면 네. 저랑 박문성 의원이랑 여기 채팅창에 있는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깝니다. 아, 응, 네. 그거 아니야 하면서? 어, 그거 아니야. 이런 거야. 그딴 식으로 생각하지 마. 저희 했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굉장히 저희가 비웃음을 주면서 막 비하하고 그랬겠죠. 네, 포크를 줬다. 포크가 약간 손가락 같잖아요. 네네. 포크 여자 손 못 잡으니까. 포크 잡아라. 포크 잡아라. 와, 이거 진짜 슬프다. 야, 유진 역시 센데.
그 아닌가? 포크나 잡아라. 아, 포크나 잡아라. 아, 포크 다섯 개 잡아라. 와, 더 심한데? 아, 그럼 못 쏠 같다는 거다? 약간 이런 식으로 갈 수 있겠네요. 못 쏠 같다는 거다. 아, 재능 있어요. 다섯 개의 포크인데? 하나만 보내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다섯 개를 보냈다? 아, 에이스일 것 같다. 아, 어? 에이스일 것 같다는 뜻이다? 어, 유부남인 것 같다는 뜻이다? 네네네네. 에이스일 것 같다는 뜻이다? 애가 다섯일 것 같다는 뜻이다? 넌 애가 다섯일 것 같아. 어, 뭔가. 이런 뜻이다. 어, 넌 그렇게 늙어 보여. 직장 동료가 그렇게 본 거다. 다섯 개의 포크니까. 와, 유부남이 왜 나한테 껄떡거려? 이런 느낌이다. 혼자 밥 먹으라 약간 이런 느낌인가? 그 다섯 개? 야, 이 사람은 다시 고통받네. 끝난 줄 알았는데. 와. 아주라. 어, 다둥이 아빠다. 네, 다둥이, 다둥이 아빠. 아빠 외모다. 부간 그러니까 다섯 개나 주지 않았을까요? 어, 부간 참시당하고 있어요. 뭔가 혼자 사는 사람 같았으면 약간 어. 1인 식기 세트 이런 거 보내줄 수도 있는데 그치. 포크만 다섯 개? 이거는 약간 좀 다둥이 아빠야. 가정이 있을 것 같으니까. 가정 있죠? 이렇게 설레하지 마라. 내가 다섯 개 누구한테 다섯 개 포크 무슨 의미일까요? 자. 아, 약간 간단하게 두 글자. 두 글자예요? 네. 뭐뭐 같다는 거다? 네네. 땡땡? 네. 솔로 같다는 거다? 왜 다섯 개? 그거 갖고 저희가 웃었겠어요? 그러니까요. 어떤 종족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종족? 우가? 약간 딩크족 약간 이런 것처럼 그런 표현인가요? 딩크. 딩크는 이제 부부를 얘기하는 거죠. 어. 더블 인컴 노 키드 해 가지고. 모모 같다는 거다. 아. 자. 종족. 종족? 반지의 제왕 안 봤나요? 골룸 같다는 거다. 골룸이랑 포크랑 무슨 상관이죠? My precious. My precious. 도비? 도비 같다는 거다. 포크랑 무슨 상관이야? 도비는 자유예요. 근데 포크랑 무슨 상관이냐고요? 아, 아니면은 아, 근데 왜 포크를 줬을까? 또 천하라고 가는 거예요? 집에 포크가 없어 보였나? 손으로 먹게 생겼나? 이렇게 손으로 찌먹게 할까? 인도식? 어, 인도식. 아, 손으로 뭘 먹지 말고 포크로 드세요. 포크로 드세요. 먹어라. 자, 이 정도면. 와, 어렵다. 넘어갑니다. 종족? 어. 정답은? 오크 같다. 아, 어... 이거 아니에요? 오크 같다는 거다. 포크가 다섯 개. 어. 여러분이 한 게 훨씬 무례한 말이에요. 어, 이거 근데 좀 너무하다. 오크, 이거 진짜 학교 다닐 때 진짜 제일 심한 욕인데, 이거? 그니까. 야, 니 오크 같아, 이거 진짜. 진짜. 남자들끼리는 그냥 대충하고 넘어가는 말이에요. 와, 진짜 와, 심한 말인데. 이거... 애교죠. 여러분이 한 말이 훨씬 매운맛이에요. 그래요? 네. 애아빠 같다? 애아빠 같다. 다둥이 아빠 같다라는 말이 더 나빠요. 와, 오크 같다. 오크는 선녀지. 포크를 손인 것처럼 잡으라고? 그게 더 훨씬 나쁘지. 다섯 명의 여자랑. 어, 네. 네. 자, 7번 문제 나갑니다. 아, 7번도 있어요? 2023년 9월 24일 너까지 마피아 타이푼 편에서 가져온 소리인데요. 아쉽게도 본방엔 나가지 못했던 생록방에서 가져온 소리입니다. 잘 듣고 효과음 띵똥 자리에 들어갈 단어를 맞춰주세요. 문제 나갑니다. 네, 이상형이 어떻게 되세요? 어, 맞아요. 그래, 말라님의 네. 형 이상형이 없어요, 진짜. 아유, 말이 돼요. 아, 그래도 진짜 없어요. 뭐, 그래도 뭐가 통하는 부분이죠. 스포츠를 좋아하는 여자,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잘 먹는 여자, 아니면 되게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예술을 좋아하는 여자. 축구게임 같이 해줄 수 있는 여자들. 뭐. 아, 뭐 그런 걸 따지진 않는데, 사실. 네. 좀 빈틈이 있는 백팀을 아, 좋아할 수도 있고. 형, 이거 못 빠져나가면 그냥 빨리 말씀하시고. 그냥 뭐, 돼요. 그 뭐, 이 정도. 네. 나 이것도 봤는데. 자, 과연 효과음 자리에 들어갈 말 본방에는 편집돼서 안 나갔지만 솔비 씨가 저를 이렇게 가둬놓고 팼던 저의 이상형 결국 끄집어낸 말 어떤 사람일까요?
물론 저는 이제 당황해서 결국 그냥 아무거나 하나 던졌는데. 그 사람 좋아하시잖아요. 그 외국 배우. 누구야? 참고로 누구 같다라고 얘기를 하진 않았고 어떤 사람 이렇게 그냥 당황해서 그냥 대충 던졌습니다. 그 뒤에 반응이 어땠나요? 기억이 안 나요. 그냥 그래요. 그냥 대충 뭐 이렇게 대단히 재밌는 대답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왜냐면 제가 이걸 봤는데 저도 배디 이상형에 1도 관심이 없으니까 그냥 까먹은 거예요. 그렇죠. 네. 저도 이제 뭐 이렇게 뭐 파문을 일으킬 만한 말을 할 리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배디 항상 진짜 그런 거 조심하시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예. 그냥 심드렁하게 넘어갔습니다. 네. 뭘까? 그냥 뭐. 노잼으로 쉽게 만들었죠. 그냥 뭐. 저를 잘 이해해 줄 수 있는 여자 뭐 이런 거였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그런 정도죠. 네. 예. 자. 뭐 어떤 분. 네. 뭐한 분. 약간 좀 예의 바른 분. 근데 어쨌든 이거는 외적인 부분을 얘기했어요. 어머 진짜요? 네. 예. 웃는 게 예쁘신 분. 그런 건가? 웃는 거 예쁜 분. 아닙니다. 좋아하세요? 네? 배디는 뭔가 좀 아담한 여자 좋아할 것 같아요. 왜냐면 정수리 봐야 되니까. 약간 정수리가 예쁜 여자? 가마가 하나인 여자? 어디에 정해야 되니까 한 군데 스팟을 정해야 되니까 이렇게 찾기 쉽게 이렇게 딱 하나. 가마 하나이신 분. 머리숱 많은 여자. 그런 걸 수도 있죠. 아하. 아니면 얼굴 작은 여자? 네? 아니면 하얀 여자. 오빠가 좀 하야니까. 제가 하얀 거랑 어쨌든. 피부가 뭔가 피부 톤이 밝으신 분. 밝으신 분. 아니 뭔가 아담한 여자 좋아했을 것 같아. 아담한 분. 그냥 뭐 아담한 분. 괜찮은 것 같다. 그냥 뭐 아담한 분. 아름다우신 분. 그냥 뭐. 아니야 그렇게 말 안 했을 것 같아. 아름다운 그죠? 라는 말은 안 했을 것 같아. 아름다운 분. 그냥 뭐 아주 힌트 좀 줘봐요. 힌트요? 네. 이거 힌트 많이 드렸는데 외적인 걸 얘기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치아가 고르신 분 이런 건가? 치아가 고른 분이요? 아니. 그냥 뭐 목소리가 예쁜? 그런 이거 외적인 게 아닌 건가? 아담한 분 할까? 아담한 분? 그냥 뭐 손톱을 관리를 잘하시. 몇 글자예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가 잘 맞는. 뭐가 잘 맞는. 성향이 잘 맞는. 잘 맞는. 외적인 걸 외적인 거잖아. 네네. 손 크기가 잘 맞는. 키가 잘 맞는. 키가 잘 맞는. 키가 잘 맞는 게 뭐죠? 키가 몇 cm죠? 대충 던졌어요. 네? 179요. 우와, 배디 생각보다 키가 크네요? 배디 생각보다 키가 커요. 덩치에 가려서 잘 안 보였던 거지 요즘 심은 진짜 키가 큽니다. 179에 잘 맞는 키는 선호하는 여성 키가. 선호하는 건 어떻게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너무 크지만 않으면 된다. 많이 차이 났으면 좋겠어요. 아니요. 막 여성분이 더 큰 걸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키가 잘 맞는 이제 여성분 185 약간 이 정도 딱 알맞은 양. 제가 올려다 볼 수 있는. 네, 그딱 이렇게 우러러 볼 수 있는 여성분. 아니면 저는 뭐 넘어가죠. 아니 네. 아니 뭐 이거 이만한 말도 못해요? 아니 선호하는 여성 키 이런 말도 못해요? 아니 네. 아무도 관심 없어요. 그냥 말해주세요. 그러니까 자 광고 듣고 와서 두 분 결과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너무 궁금한데 오빠. 왜 이런 거를 이렇게 네? 그 얘기를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뭐 지금 만나고 계신 분에 대한 신상이 털릴까봐? 아니요. 키가 정확하지 만나는 사람 분의 키가 정확하지 않으면 혹시나 삐질까봐. 그거 오빠 내 키 몰라? 약간 이렇게 될까봐. 내 키 그 키 아닌데. 걔 누구야? 성재야. 내 키 몰라? 약간 이렇게. 성재야? 그러면 키 큰 사람을 좋아해. 키 큰 사람 좋아하세요? 키 큰 사람 좋아하세요? 그럼 이렇게 까치발해가지고 이렇게 뽀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보다 큰 사람은 아니고. 아니 정수리에 뽀뽀하려면은 까치발을 들어야 되니까.
광고 듣고 오셨습니다. 꼭 모니터에 써드릴게요. 자,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배성재의 텐, 2023 배텐 퀴즈쇼를 해봤습니다. 자, 애정을 가지고 얼마나 모니터를 했나 보니까 오늘 총액이 4,600원이 됐어요. 우와. 생각보다는 좀 쌓였는데 주관식 위주로 갖고 네. 몇 번 틀린 거를 좀 거른 다음에 그냥 던진 것 중에 하나 맞게 해드리니까 그쵸. 네, 후한 답으로 그냥 맞게 해드린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네. 네. 자, 오늘 이렇게 또 2023년의 마지막 더잡 퀴즈쇼를 하게 됐는데 내년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연말 마무리 잘하시고 끝인사 해주세요. 네, 오늘 끝곡은 폴킴의 모든 날 모든 순간이고요. 소중합니다. 야한 꿈꾸세요.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했습니다. 사진 두 개 찍어야겠다. 또 있으세요, 오빠? 뭐가? 뒤에? 생방. 와, 진짜. 어떡해,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밥 안 먹었니? 나 또 배고파. 밥 안 먹었어? 저녁 왜 안 먹고 다녀? 배가 너무 고파. 먹을 수 있어. 아, 아, 배가 아픈 게 아니라 고파, 고파. 고파. 예스. 먹을 게 없네. 초콜릿. 초콜릿 초콜릿 있어요? 초콜릿? 어. 그래서 목 좋은 분 그런가? 아니, 저 초콜릿 먹었어요. 우와, 우와, 이거 맛있는 거잖아요. 아, 나도. 아, 나 요즘 과자 안 먹어. 이 말 하려고 했는데. 이거 맛있는 거잖아. 맛별로 가져가도 돼요? 네, 많이 하세요. 제가 요즘 디저트를 안 먹거든요. 아, 그래요? 네. 어, 안 땡겨요, 요즘. 요즘 이해가 먼저 죽었는데. 하나, 둘, 셋. 이제 한 번 더 찍었습니다. 하나, 둘, 셋. 29일? 잘 봐봐. 이제 연말이니까. 연말 분위기. 싱글벨. 연말 분위기. 오빠도 핫한 거 있어요. 어떻게 오빠 손맞춰. 더 얼굴 가리니까. 응.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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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럼 저희 다음 주에 안 만나네요. 안녕, 베텔러. 다음 주에 안 만난다. 아, 2주 네, 오늘 2주 지났으니까. 베텔러, 안녕. 여러분, 바이바이. 바이. 생방도 있대요. 우리 오늘 갈색갈색 맞췄네. 아, 그러게요. 오빠 고생하세요. 그래, 그래. 생방까지 네. 화이팅. 내일 우리 내일이죠. 오빠 빠이.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러게 진짜 짧으시네요. 어?